야, 아니 이걸 진짜 주는 거야? 네, 드려요. 아니 정말 알림 신청만 하면 돼? 네. 네. 그러면 나도 해도 돼? 어, 아니요. 아니네. 안녕하세요. 인간 에듀윌 홍보대사 서경석입니다. 어느덧 9월 제55회 한능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에듀윌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시험 전후 필수로 봐야 하는 꿀팁 영상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험 2일 전 유튜브에서 에듀윌 한국사를 검색해 주십시오.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만 최종 점검해주는 D-2 최종 점검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딱 2시간 동안 시험에 꼭 나오는 키워드를 주제로 심지어 생방송으로 콕콕 집어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생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2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 중에 세상에 실제 시험에 그렇게 많이 적중됐대요. 시험 직전 최종 점검을 하고 싶다? 어우 벼락치기에서 불안하다 하시는 수험생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9월 9일 목요일 밤 9시 에듀윌 한국사 채널입니다. 다운 1, 2, 3 하고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가다반 올려주세요. 한능검 시험 직후 내 시험지를 바로 채점하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에듀윌 한국사를 검색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확도 100%를 자랑하는 가다반 공개 생방송. 어려운 문제들을 바로 해설해줍니다. 9월 11일 토요일 제55회 한능검 생방송도 진행합니다. 제가 함께하고요. 에듀윌에서 많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내가 함께할지 어떻게 알지? 9월 11일 토요일 한능검 시험 직후 에듀윌 한국사 유튜브 채널로 꼭 들어오세요. 그럼 선물과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알려드립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수험생 여러분 모두 준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55회 한능검 당일 가다반 해설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잊지 말고 지금 바로 에듀윌 한국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생방송에서 만나요. 에듀윌. 야. 아니 이걸 진짜 주는 거야? 네, 드려요. 아니 정말 알림 신청만 하면 돼? 네. 네. 그러면 나도 해도 돼? 어, 아니요. 아니네. 안녕하세요. 인간 에듀윌 홍보대사 서경석입니다. 어느덧 9월 제55회 한능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에듀윌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시험 전후 필수로 봐야 하는 꿀팁 영상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험 2일 전 유튜브에서 에듀윌 한국사를 검색해 주십시오.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만 최종 점검해주는 D-2 최종 점검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딱 2시간 동안 시험에 꼭 나오는 키워드를 주제로 심지어 생방송으로 콕콕 집어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생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2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 중에 세상에 실제 시험에 그렇게 많이 적중됐대요. 시험 직전 최종 점검을 하고 싶다? 어우 벼락치기에서 불안하다 하시는 수험생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9월 9일 목요일 밤 9시 에듀윌 한국사 채널입니다. 다운 1, 2, 3 하고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가다반 올려주세요. 한능검 시험 직후 내 시험지를 바로 채점하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에듀윌 한국사를 검색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확도 100%를 자랑하는 가다반 공개 생방송. 어려운 문제들을 바로 해설해줍니다. 9월 11일 토요일 제55회 한능검 생방송도 진행합니다. 제가 함께하고요. 에듀윌에서 많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내가 함께할지 어떻게 알지? 9월 11일 토요일 한능검 시험 직후 에듀윌 한국사 유튜브 채널로 꼭 들어오세요. 그럼 선물과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알려드립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수험생 여러분 모두 준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55회 한능검 당일 가다반 해설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잊지 말고 지금 바로 에듀윌 한국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생방송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라이브로 만나네요. 드디어 오늘 9월 9일 9시 오늘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공부할 마음 다 지금 다 잡고 오신 거죠? 저희가 4주 전, 3주 전, 2주 전, 1주 전 이렇게 계속 제가 막 꿀팁 공부 이렇게 해라 막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그대로 따라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갑고요. 채팅창 잠깐 보면 와 떨려요 덜덜덜덜 이번에 어렵게 나올까요? 관수강급제 성종 지금 채팅창에서 벌써 공부하고 계십니다. 와 교수님이다 한나쌤 반가워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 역시 되게 솔직하시다. 네 한나 선생님 님님님 어렵게 나올까로 많이 물어보시네요. 글쎄요 저번 것도 약간 좀 지엽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정리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일단은 쫙 훑어볼 건데 선사시대부터 끝까지 훑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다 미리 이렇게 막 무슨 시험지 대신 이렇게 뭐 적는다든지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이렇게 막 노트 같은 거 갖고 있으실 텐데 혹시라도 나는 우선순위 50을 갖고 있다. 그럼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출처로 이게 출처로 좀 정리한 부분이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죠 여러분? 이거 딱 컴팩트하게 시험 보기 직전에 보면 좋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화재 너무 어려워요. 문화재도 오늘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설명하기 전에 요거 한 가지 두 가지 이야기하고 갈게요. 여기 제 머리 위에 보면 여기 보면 자 9월 11일 토요일에 예, 이제 딱 시험이 끝나자마자 11시 40분에 55회 한능검 가다방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역시 라이브 방송으로 할 건데요. 아시죠? 인간 에듀윌 우리 서경석 씨랑 저랑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가다반 채점을 하면서 너무 어려운 문제, 이 문제 뭐 관련된 거 궁금한 점 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꼭 오시고요. 근데 이제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림이 오는 알림 문자 있잖아요. 사전 알림 문자를 여러분이 신청을 하셔야지만 100% 선물 드려요. 이번 한능검에 여러분들 지금 문화재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재 관련 뭐 이런 PDF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취업인강 할인권도 드릴 거고 그리고 그 이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실제 생방에서 추첨해서 태블릿 PC를 드립니다. S전자 거 좋은 거 그렇죠?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고요. 사전 문자 알림 신청 꼭 하시고요. 여기 위에 올라가면 뭐 있어요? 특별 퀴즈 이벤트.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은 저희가 채팅창에 링크 드릴 거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퀴즈를 푸시면 되는데 제가 최대한 나올 만한 문제로 열심히 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찍을까봐 다섯 문제 중에서 세 문제를 맞추셔야지만 이 피자, 치킨 추첨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열공하셨으니까 꼭 당첨되셔서 맛있게 피자, 치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해 볼까요? 와 가다반 알림 설정 완료했어요. 예, 좋아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보죠. 뭐 선사시대는 자 구석기는 동굴 막집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왜? 이동생활했으니까 왜? 사냥 채집 어로 머릿속에 막 싹싹 정리되죠. 자 주먹도끼 나와요. 주먹도끼 이렇게 뾰족한 거 그렇죠? 전기 순배찌르개는 후기예요. 순배찌르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얘를 연결하는 이음도구 나무나 뼈로 이어가지고 활이나 화살촉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움집 신석기 때는 움집에서 살아요. 왜? 내가 정착을 해야 되니까 왜 정착을 해야 됐을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농경과 목축 생활했으니까. 자 그리고 가락바퀴 뼈바늘 얘네들 은근히 많이 나온다 선지에. 가락바퀴로 실 뽑고 뼈바늘로 듬성듬성 그물 의복생활 얼기설기 옷 만들었다. 빗살무늬토기 알고 계시죠? 빗살무늬토기는 밑에가 V자형으로 모처럼 생겼어. 꽃갈콘처럼 생겼어. 그리고 밑에가 뾰족하다는 건 얘네들이 강가나 해안가에 살았다는 거야. 왜? 농경과 목축이 어설퍼. 농경이 어설프다 보니까 어로를 특히 많이 병행을 해서 강가나 해안가에 살았다. 부산 동삼동, 뭐 서울 거기 한강 안사동 뭐 이런 데서 살았다. 자 이제 청동기로 넘어갈게요. 청동기는 계급이 생겼어요. 왜?
계급이 생겼다는 건 뭐야? 고인돌. 이게 누구의 무덤이야? 군장의 무덤이잖아요. 족장의 무덤. 그쵸? 자, 그리고 비파형 돔검 사용을 하고 반달 돌칼, 반달의 구멍 뽕뽕 여기에 노끈 달아가지고 벼 이삭 자르듯이 추수할 때 썼어요. 그래서 청동기는 자연스럽게 벼 농사도 어설프게 시작됐다. 청동방울 거울 사용했다. 자, 그럼 청동기 때는 무슨 나라? 고조선이 있는데 고조선 왜 안 하고 가나요?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고조선 뒤에서 다시 보고. 자,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우리 한반도에 뭐가 생겼어? 부여, 고구려, 옥조동해, 삼하. 이 부분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해봐야 돼요? 지도와 함께 공부하셔야. 나 지도 그려야겠다. 이렇게 지도 이렇게 조그맣게 귀엽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지도와 함께 여기 맨 위에 부, 고, 옥, 동, 삼. 위치 모르면 못 풀어요. 위치와 함께 꼭 공부하시고요. 자, 부여, 제천행사 뭐 있습니까? 부여, 영구, 사출도, 마, 우, 저, 구.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거기다가 왕이 다스리는 데까지 해서 오보조연맹제.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동맹이란 제천행사 있었죠. 그리고 집집에 집 뒤에다가 서옥을 지어가지고 자식들이 장성할 때까지 살다가 이제 분가하는. 자, 그리고 제가회의 귀족회의 있었죠. 자, 옥조는 제촌행사가 없어요. 왜? 고구려가 너무 괴롭혀. 그쵸? 맨날 약탈해. 그래서 뭐 하늘에 제사 지낼 게 없어. 자, 가족 공동묘 골장제 있었죠. 어린 며느리를 맞이한다. 근데 이 며느리 맞이할 때 이제 며느리네 친가에 이제 저기 돈을 주는 매매혼이라 하기도 하거든요. 민며느리제 옥저 기억하시고요. 동해 같은 경우엔 제천행사 있어요. 동무. 자, 무천. 그리고 책화. 남해 부족을 침범하면 소나 말로 배상한다.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 왕이 없어요. 왕이 읍삼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왕이 읍삼. 읍금삼로는 그럼 뭐다? 군장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한으로 넘어갈게요. 삼한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 변환을 좀 집중해서 봐주셔야 돼요. 변환의 철. 우수한 철기, 낙랑외에 수출했다. 자, 삼한은 소도의 천군이 사는데 천군은 제사를 지내는 애들이야. 신지읍차는 정체를 하는 애들이야. 분리되어 있어. 예를 들어 신지읍차 뒤통수 빡 때리고 천군의 저 사는 소도로 가면 못 잡아. 재정분리. 재정분리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여러분? 변환의 철 대답 많아요. 왕의 읍삼 바로 외워졌어요. 여러분 너무 빠르구나. 그럼 채팅창에 빨라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고조선으로 넘어갑니다. 자, 고조선은 일단 범금 8조가 있으니까 요거 보고 가실게요. 3개 조항만 남겨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 알 수 있어요? 사유재산제 알 수 있고 노동력 중시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또 뭐 있다? 여기에 뭔가 화폐를 사용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계급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보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선을 두 개로 나누는데 당군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나누죠. 근데 당군조선까지는 청동계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위만조선이 우수한 철기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제 위만조선부터는 철기가 발달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단군조선. 근데 단군 왕검이잖아요. 단군 왕검이란 명칭 자체가 뭐다? 단군은 사실 단굴이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제사. 그리고 왕검은 정치의 지배자란 뜻이야. 재정 뭐야? 이름 안에 다 있어. 재정? 일치. 이거 중요하죠. 뭐 고무 호랑이, 뭐 단군 건국 이야기는 다 아실 거고 패스하고요. 자, 이제 부왕에서 준왕으로 이어집니다. 부왕에서 준왕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부왕 때 연의 진입을 받았다라는 거 요거 지엽적으로 중요합니다. 연의 누가 쳐들어왔어? 진계가 쳐들어왔다. 연과 대립할 정도로 성장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준왕으로 이어지는데 준왕이 위만을 박사라는 관직에 오를 정도로 예뻐했는데 뒤통수를 맞지. 위만이 결국 준왕을 몰아내고 조선을 이제 이어가는데 사실 위만이 스타일이 상투를 틀고 왔다. 흰옷을 입고 있었다. 동이족의 복장을 입고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호도 조선을 안 바꿨다. 뭐 이런 부분에서 조선 이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위만 조선이 되었어요. 위만 조선은 우수한 철기. 자, 그래서 자, 진번 임둔 복소 요거 꼭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진번 임둔이 여러분 사실 이게 한사군에도 나오거든요. 이때 이미 위만이 복속했다가 그리고 나서 한무제가 또 한사군을 진번임둔에 또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번임둔, 뭐 낙랑대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무제가 쳐들어온 거 왜 쳐들어왔어요? 그렇지, 중개무역 때문에
위만조선이 여기 한가 진국, 우리 남쪽의 진국이랑 중계무역해서 돈 떼어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열받아서 친 거죠. 자, 그래서 한무제의 침입으로 왕검서 함락됐다. 우고왕 마지막 왕인 거죠. 고조선은 요 정도까지 패스. 자, 그 다음에 삼국시대로 빨리 스피드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삼국시대는 여러분들 근초고왕부터 이렇게 볼 건데, 근초고왕, 4세기 근초고왕 가장 전성기죠. 자, 근초고왕은 이미 한강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수한 문물을 받아들이 좋았고 한성을 차지했어. 그런데 근초고왕 전성기 잘 누리고 있었는데, 근초고왕 때 우리가 일본에 보낸 칼이 있죠. 뭐 있어요? 7개의 가지 칠지도 있었죠. 그래서 근초고왕은 칠지도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왜 수도를 옮기게 됐어? 창수왕이 남하정책하니까. 창수왕의 남하정책 충주 고구려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구려 비서. 자, 창수왕이 쳐들어왔을 때 개로왕이 개로왕 이러면서 죽었다고 그랬죠. 그럼 수도 옮겨야지. 공주로, 웅진성으로 옮깁니다. 자, 웅진성에서 꼭 기억해줘야 될 왕 한 명, 무령왕. 완전 별표죠. 무령왕은 너무 자주 나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 일단 먼저 무령왕릉, 유일하게 누가 주인인지 알게 된 그 무령왕릉. 무령왕릉의 벽돌 무덤이에요. 중국 남조 양의 양식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22담로를,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중앙 귀족을, 22담로의 왕족을 지방에 파견한 거란 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방에. 왜냐하면 성왕 같은 경우는 성왕 때도 22부가 나오거든요. 이게 엄청 헷갈리는데, 22부는 중앙관청을 22부로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22부는 중앙, 22담로는 지방,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성왕 때는 중흥을 노리면서 사비로 옮겼잖아요. 사비로 옮기고 나서 이제, 아, 이제 중흥을 하려고 같이, 신라랑 같이 한강역 차지했는데 신라가 통수 쳤어. 관산성에서 전사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고, 누가? 진흥왕이 전사시켰다. 자, 진흥왕과 관련된 거 북한산 순수비 있죠. 그리고 화랑도를 뭐 개편,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했다. 근데 진흥왕 순수비랑 항상 세트로 나오는 게 있어요. 조선 후기 김정희가 금석과 안록. 이제 금석학을 통해서 진흥왕 순수비가, 이게 북한산 순수비가 진흥왕이 만들었다는 걸 입증한 거야. 고증한 거야. 그것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사비에서 뭐 나왔어요? 금동대학로 나왔죠? 정림사지 5층 석탑 나오죠. 자, 그래서 사비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자, 그리고 이제 무왕으로 넘어갑시다. 서동요 무왕, 그죠? 자, 무왕은 사실 익산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미륵사지 석탑을 남겼죠. 엄청 거대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입니다. 이게 좀 약간 무너진 게 안타깝지만, 자, 미륵사지 석탑은 이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양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심플해진 게 정림사지 5층 석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궁리 5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덕여왕. 선덕여왕은 불교에 관련된 걸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줘야 되는 왕이에요. 선덕여왕. 선덕여왕은 분황사 모전석탑 만들었어요. 요거예요. 위에는 날라갔지만 이 돌을 전탑처럼 모방했다. 벽돌처럼 만들었다. 모전석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첨성대 아시죠? 이것도 선덕여왕. 그래서 옛날에는 첨성대의 그 S라인이 선덕여왕 때문에 뭐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황룡사. 황룡사는 진흥왕 때 만들었지만 황룡사 구축목탑은 선덕여왕 때 만들었어요. 그게 엄청 높아가지고 대마도에서도 보였다라고 했거든요. 황룡사 구축목탑 여기서 정말 자주 기출됐던 사람 누구? 자장의 건의로,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목탑을 만들었다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선덕여왕 하면 뭐다? 분황사, 첨성대, 그리고 황룡사 구축목탑. 알겠죠? 목탑입니다. 목탑. 그래서 홀라당 불탔죠. 몽고 침입 때. 자, 그리고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고구려로 넘어갈게요. 자, 고구려 하면은 왕과 그 업적, 우리가 이제 아주 직전이니까 심플하게 깔끔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할 거예요. 고국천왕은 진대법, 너무너무 중요하죠. 춘대춘합, 고국천왕,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을 시행했다. 자, 천원으로 갑니다. 고국원왕은 원통이에요. 왜? 근초광이 나를 죽였으니까 원통해. 죽임을 당했죠? 자, 그리고 소수림왕 별표. 소수림왕 하면 우리 세 가지가 무조건 탁 튀어나와야 돼요. 태학, 불교, 율령반포.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은 이제 전성기를 알리는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광개토대왕 때, 이 신라, 뇌물 마리까니 SOS 쳐서 신라에 쳐들어온 왜를 격퇴해줬다라는 거 아주 중요하죠. 뒤에 신라에서 또 나올 거예요. 자, 장수왕이 한강역 차지하면서 전성기 맞이합니다. 5세기 때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다가 한강 뺏겼어. 6세기 때 누구 때?
신호강 때문에 뺏겼지. 그리고 이제 한강과 관련해서는 요 온달이 나올 수 있는데 온달은 어디서 전사했느냐? 아차산에서. 지금의 아차산. 그때는 아차산성이었는데 아차산 아시죠? 어린이대공원 쪽. 자, 그 다음에 7세기로 넘어가면은 이 7세기에는 십지양 외교가 나타나면서 고구려에 두 차례 침입이 있었잖아요. 고구려 수가 쳐들어온 거 수살수대첩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살수는 지금의 어디냐면 청천강이에요. 혹시라도 지도 문제 나오면 대동강 위에 청천강,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이거든요. 압록강 밑에. 자, 그 다음에 살수대첩 이후로 아, 안 되겠어. 중국 대비하겠어. 천리장성을 쌓는단 말이야. 당태종이 이제 너희들 나랑 싸우자는 거지? 이게 벼르고 있었는데 연개소문 정변이 일어나죠. 연개소문이 어디까지 올라갔다. 최고자리 어디? 그냥 망리지 말고 대망리지까지 올라가잖아요. 영유양을 시해하고 보정왕을 올렸잖아요. 자, 그래서 연개소문이 대망리지까지 올라갔어. 그랬더니 연개소문의 정변을 빌미로 쳐들어왔네. 그게 바로 이제 당나라가 쳐들어온 건데 대표적인 거 뭐 기억하면 돼요? 당의 안시성 싸움. 당 쳐들어왔을 때 안시성. 안시성주, 양만춘 우리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연개소문과 관련해서는 김춘추 기억해줘야 돼. 김춘추가 사실은 하도 의자왕이 김춘추를 막 대야성을 치고 막 쳐들어오니까 사실 대야성 쳤을 때 김춘추의 딸과 사위를 죽였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의자왕한테 열받아가지고 백제 좀 쳐달라고 연개소문하고 이제 사실 교류를 맺으려고 갔어. 그랬더니 연개소문이 그래 그럼 도와줄게 너네 한강 줘 그랬더니 그건 좀 그랬더니 옥에 가뒀어. 그래서 김춘추가 으쌰 안되겠다 어디로 간다? 당나라로 가. 자, 그래서 나당 동맹을 맺게 된 거다.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자, 신라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게 신라왕이죠. 빨리 하고 있네. 더 빨리. 자, 신라왕이 제일 어렵죠. 자, 신라왕은 지중왕부터 여기서부터 무조건 와 빡세게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신라는 6세기가 바빠요. 6세기 때 파바바박 바빠지는데 자, 지중왕 하면은 동시전. 동시전을 실시해서 시장을 감독을 했다. 시장 감독. 자, 그리고 지중왕 하면 우상구.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국호를 사르국에서 신라로, 왕호를 왕으로, 이거 중국으로, 중국식으로 바꾼 거죠. 자, 그 다음에 법흥왕. 법흥왕은 불교 공인했다라는 거. 자, 신라 최초로 연호 사용. 법흥왕 건원. 건원. 자, 그리고 병보 설치는 군사죠. 군사 병보 설치 기억나시죠? 불교 공인할 수밖에 없었어. 이차돈이 목을 뱉는데 흰피가 빡 나왔잖아요.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 공인. 자, 그 다음에 진흥왕. 이 중에서 가장 최고 전성기 진흥왕이죠. 6세기 진흥왕. 최고 전성기 북한산 순수비 남아있다. 김정희의 금석과 안록 입증했다. 아까도 나왔죠.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그냥 보이스카우트에서 국가적 조직으로, 군사 조직으로 개편,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쓰게 했다라는 거 기억해주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열왕. 이제는 통일을 한 거예요. 통일을 했는데 무열왕이 김춘추죠. 근데 그 전에 성골이 대가 끊겼어. 김춘추 무슨 출신? 최초의 무슨 출신? 진골 출신. 그러면서 점차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자, 김춘추는 나당 동맹을 맺음으로써 통일을 하게 된 것인데 자, 백제를 멸망시켰잖아요. 황선벌 전투, 그쵸? 의자왕이 대야성을 쳤다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복수한 거죠. 이제 김춘추가 내 딸을 죽이다니. 자,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 이 사람들 이름 외우기 어렵잖아요. 꿀팁을 줄게요. 복신, 도침, 흑치상지, 부여풍이 있어요. 부여풍도 은근히 기출 많이 됐습니다. 자, 복도의 검은 바람, 주번이 빗질을 했는데 복도의 검은 바람이 부는 거야. 복도 흑풍!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흑치상지는 임종성에서 올렸고 흑치상지는 임종성에서 자, 흑임자로 기억해 줍니다. 흑임자. 흑치상지, 흑임자, 임종성. 그리고 이제 백강전투에서 마지막으로 야 너 일본 원래 우리랑 친하니까 좀 도와줘. 그래서 외군과 같이 싸웠지만 백강전투에서 결국에는 다 진압해버렸죠. 자, 이번에는 고구려 부흥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구려가 멸망한 뒤 문무왕 때 고구려가 멸망한 뒤 고구려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고구려 멸망하고 당나라가 안동도읍으로 설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으로 넘어갈 건데 고구려 부흥운동은 겉모잠, 고연무, 안승이 있는데 검, 고, 암 선생님 때는 검은 고양이 안승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 글이, 노래를 모를 거예요. 나 때 노래이기 때문에 검고안으로 사륜안, 검고안, 검은 고양이 눈 이런 식으로 검고안 외워주시고 안승은 이제 신라가 이때
나당 전쟁을 준비하게 되면서 안승의 군사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안승에게 보덕궁, 익산에다가 보덕궁을 세워줘요. 안승에게 보덕궁왕으로 칭해주면서 이 안승의 군사력을 썼다. 자, 문무왕이 그래서 결국 삼국통일을 완성한 왕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문무왕이 외사정을 처음으로 파견했다. 외사정은 지방 관리를 보는 게 아니라 관리를 감찰하는 인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외사정은 암행어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무왕 같은 경우에는 수중릉 대왕암에다가 뿌렸죠. 화장해서. 그리고 문무왕이 가문사를 짓기 시작해서 완성한 건 신문왕 때 완성을 합니다. 가문사 옆에 있죠. 가문사지 3층 석다 쌍탑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나당전쟁. 당나라가 막 지배 야욕을 막 뿜뿜 하니까 무슨 전투? 매기전투, 매소성기벌포전투, 매기전투. 그래서 결국 삼국통일 676년에 완성. 자, 그리고 신문왕 완전 중요하죠.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래도 풀로 보여줄게요, 여러분. 내려와라. 얍, 얍. 줄어서. 아, 풀로 보여주기 너무 힘들다. 자,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만파식적 고사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신문왕 하면 만파식적 사료가 나오면 무조건 신문왕이야. 대왕암 나오면 무조건 문무왕이야. 자,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왕권을 엄청나게 강화하는 그게 강한데요. 왜냐면 신문왕은 이때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었던 흠흠, 김흠돌. 김흠돌의 난이 있었어. 그래서 이 장인어른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막 그런 거를 눌러주면서 엄청나게 진고유기적들을 눌러주는 왕권강화를 실시해. 그래서 노급을 폐지한 거야. 노급은 사실 토지 플러스 노동력이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수조권 플러스 노동력인데 이 노동력이 군사가 되니까 뺏어버리고 수조권만 주는 거야. 그래서 관료전만 주는 거야. 자, 그러면서 국학을 설치해. 내 말을 잘 들어줄 그런 인재만 뽑겠다는 거. 이거 둘 다 왕권 강화야. 그러면서 구주 오소경, 구서당 십정 이렇게 완성한다라는 거. 요 부분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는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개만 더 말하고 갈게요. 구서당 십정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서당은 뭐? 뭐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다? 민족 융합적이다. 옛 고구려인, 그쵸? 옛 고구려, 옛 백제인, 이런 식으로. 고구려가 잘 싸우니까. 다시 확대. 자, 발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는 요즘에 발해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 추세잖아요. 발해 왕 3명 싹겜 심플하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발해 무왕은 요거 기억하세요. 무력적이야. 그래서 연호도 같이 기억한다. 무인이야. 어떻게 무력적이야? 장문유를 시켜서 둥주를 공격시켜서 산동반도에 둥주를 공격시켰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장문유 무력적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왕은 문화교류 기억하세요. 문화는 문화교류. 이제 문왕 때는 옛날의 기억을 다 그냥 용서하고 당신라랑 교류하자. 무왕 때는 당 공격하고 막 그랬잖아. 막 신라랑도 적대관계였단 말이야. 근데 문왕은 문화교류. 당 신라랑 교류해서 신라랑 신라도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문대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교류하는 게 약간 문댄다 이런 느낌으로. 자, 상경용천부로 수도를 옮겼고 삼성육부 완성을 합니다. 네, 삼성육부는 약간 당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는데요. 약간 발해 스타일대로 운영을 해요. 2호 예병형공 충인의지 예신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선왕은 최고 전성기 선왕 때 선건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워주시고 선왕 때 세웠어. 가장 전성기를 세웠어. 그래서 선왕 때 해동성국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 중국에서. 그리고 오경 15부 62주로 완성했다. 요거 은근히 엄청나게 최다 빈출로 나왔어요. 오경 15부 62주. 발해 땅 엄청 넓구나. 자, 그 다음에 발해는 자 보시면요. 자, 교육기관 주자감 기억하시죠? 주자감. 그리고 아까 삼성육부에서 가장 정당성 위주로. 정당성은 귀족회의기구예요. 뭐 제가회의, 정사회의, 화백회의, 그리고 정당성. 그리고 이제 고려 때는 도병마사,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에는 비변사 이렇게 되는 건데 정당성은 귀족 회의 기구입니다. 자, 그리고 발해는 이렇게 특산물이 유명한 게 많은데요. 요 솔빈부는 지금도 길림성 근처인데 말이 유명해요. 솔빈부의 말. 솔빈부의 말. 자, 그다음에 발해 문화유산 보겠습니다. 석등 고구려 석등. 석등의 그 연꽃 무늬가 고구려 스타일이에요. 이 돌사자상, 아, 뭐 용맹해. 고구려 스타일이야. 온돌, 얘 왜 온돌이 왜 고구려 스타일이냐면, 말갈족은 유목민족이야. 온돌이 필요가 없어. 온돌 어떻게, 돌 어떻게 들고 다닐 거야. 얘네들은 텐트 같은 거 치고서 사는 사람들이야. 온돌은
고구려, 정착을 하며 살았던 고구려 양식이다. 치미는요, 용마루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약간 좀 장군의 뿔처럼 생겼어요. 그 치미 모양 나오면, 아, 요거 고구려 스타일. 이불병자상, 이불병장은 상은 부처가 두 명이에요. 원 플러스 원. 그리고 약간 이불을 덮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불병자상. 자, 그 다음에 영광탑. 엄청 크다. 발의 영광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에는 문화유산 요만큼만 정리해주면 딱 끝입니다. 그쵸? 연화무늬 기와. 그래, 맞아요. 이 치미도 그렇지만 이 기, 뭐 연화무늬 기와 그 구체적으로는 수막새라고 합니다. 수막새 연화무늬도 고구려 스타일. 아유,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똑똑해요. 자, 후삼국 통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한 10페이지 하고서 소통의 시간 갖도록 합시다. 쭉쭉 갑시다. 자, 후삼국은 후 고구려를 궁예가 세웠어. 그리고 나서 이제 송악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원래 궁예는 저기 보건지방이라서 원주 쪽 사람이야. 송악에서 이제 후 고구려를 세우게 되는데, 궁예가 점점 지금은 미르기니라 하면서 수도를 막 옮기면서 국호를 바꾸게 돼. 이제 송악으로 옮기면서 마진으로 국호를 바꾸고, 이게 국호예요. 그리고 철원으로 옮기면서 국호를 또 태봉으로 바꿔. 그러니까 최고로 약간 정신줄 놓았을 때가 태봉일 텐데, 태봉 때 그 관심법 같은 거 계속 쓰면서 사람들 막 괴롭히고 맨날 철퇴로 때리고 웃음소리를 내었어 이러니까 결국 궁예 쫓아내. 실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왕건을 올리게 되는 거죠. 왕건을 올리고, 그래, 후 고구려에서 나는 고려를 건국하겠다. 그래서 왕건이 고려를 건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고려를 건국하고 나서 이제 후삼국 정리 들어가는데요. 자, 견원이 완산주에다 후 백제 세웠잖아요. 견원이 외교까지 힘썼다는 거,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했다라는 거 선지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중국 나라예요.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했고, 신라 경혜왕을 죽이죠. 네가 자결해! 막 이러면서 포석정 앞에서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경순왕이, 아, 안 되겠어. 이러다가는 후백제한테 밀리겠어. 그냥 나 항복할래. 무서워. 이러면서 고려에 투항을 합니다. 근데 경순왕이 투항을 했을 때 경순왕 이름이 김부인데, 김부로 하여금 왕건이, 야, 김부, 네가 그냥 경주를 맡아. 너를 경주의 사심이 되게 해줄게. 그래서 얘가 이제 사심관 1호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심관제도 시작하는 거야. 너가 그 지역을 맡아라. 이런 식으로 약간 호족을 또 포섭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후삼국 통일 관련된 전투 보겠습니다. 먼저 공산 전투는요, 여러분, 견원이랑 왕건이랑 북건데, 이때는 견원이 승리해요. 견원 1승. 그리고 고창 전투에서는 왕건이 한번 이겨요. 왕건. 자, 그래서 이제 대구 공산성에서 견원이 이기고, 이때 신순겸의 엄청난 그 왕건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 있었죠. 숭고한 희생을 겸했다. 순겸.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고창 전투에서는 이제 왕건이 이기긴 했는데, 이때 견원이 위기가 있어. 이제 신검이, 내가 나를 왕으로 안 시켜주다니 아빠 미워. 그래서 금산사에다가 육폐시켜버렸어. 금산사에 가뒀다. 그래서 견원이 이놈의 자식 괜히 키웠어. 그래가지고 결국 신라로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신라로 투항하는 게 아니죠. 고려로 투항을 하죠. 그래서 결국 견원이랑 누구랑 힘을 합쳐, 왕건이랑 힘을 합쳐서 신검이랑 싸우게 되는 게, 그게 바로 1,2천 전투예요. 그래서 결국 신검이 죽게 되고, 그러면서 1,2천 전투를 끝으로 후삼국 통일 마무리.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고려를 건국한 다음에 후삼국을 통일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 건국하고 경순왕 투항하고 견원왕이 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1,2천 전투, 후삼국 통일 끝.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피드하게 가고, 여러분 추가로 설명 궁금한 건 나중에 질문 10강까지 한 다음, 10페이지까지 한 다음에 받을게요. 자, 고려왕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태조 왕건. 자, 왕건은 무슨 일을 했느냐. 호족 포섭 정책을 했다. 왕건은 약간 좀 너그러운 스타일. 자, 아까 김부로 하여금 사신관제도 했다라는 거 아까 설명을 했죠. 김부, 너가 그 지역에 사심이 되어라. 흑창은 뭐를 계승한 거다? 진대법을 계승한 거다. 춘대추나 봄에 꺼주고 가을에 갚는다. 정계 계백로서를 남겼어. 이제 신하들한테 이거를 따라라 라고 남긴 거고, 후대 왕들에게는 훈효십조를 남겼어. 불교를 계속 융상시켜라. 뭐 팔관의 연등에 축소시키지 마라고 했지만 성종 때 축소시키자. 훈효십조를 남긴다. 그리고 뭐 태조 왕건은 뭐 호족 포섭 정책으로 결혼 정책, 왕치성 하사, 역분전 하사 이런 게 있죠. 29명의 왕비. 자, 광종 너무 중요하죠. 광종은 억울한 노비를 풀어줘. 노비 안건법. 근데 이 의미는 억울한 노비를 풀어주면 양인이 되잖아. 그 양인은 뭐를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돼.
그럼 세금을 내면 국가 재정이 확충되면서 이것이 곧 왕권강화가 된다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쌍기가 건의해서 과거제도 실시했다. 이것도 왕이 내가 원하는 신하를 뽑겠다는 왕권강화 됩니다. 그래서 노비안껏 과거제도 모두 왕권강화예요. 그런데 사실 이 과거제도의 시초가 될 수 있는 독서선풍가가 하나 있었죠. 이것도 자주 나왔어요, 여러분. 원성왕이 독서선풍가를 실시해서 독서량으로 3개로 상품, 중품, 파품으로 나눠가지고 뽑겠다. 하지만 진공족들의 원성으로 제대로 시행이 안 됐다. 이게 좀 아쉽다. 자, 그 다음에 광종 때 연호 광덕 중풍 이거 여러 번 나왔습니다. 광덕 중풍 왕권 강화를 하면 주로 연호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광덕 중풍 기억해 주자. 그럼 태조왕건도 연호가 있긴 있다. 천수 재수를 많이 해서 천수 죄송해요. 이천수. 자, 그래서 천수 태조왕건은 천수 광종은 광덕 중풍 그리고 제위보가 나왔네. 제위보는 빈민 구제 기금을 마련하는 보입니다. 보는 일종의 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빈민 구제 기금. 자, 성종도 완전 중요해요. 성종의 남자 최승로. 최승로가 해달라는 거 다 웬만큼 들어줬죠.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다 받아들여서 12목에다가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그래서 지방관을 파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란 적대 정책을 위에부터 했기 때문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서희의 외교 담판 바로 뭐가 기억나야 됩니까? 강동 6주 말빨로 얻었다. 그리고 성종 때 처음으로 건원중보라는 화폐를 만들었지만 너무 건성건성 제대로 고려 때 화폐는 제대로 유통된 게 없어요. 다 실패. 자, 그 다음에 공민왕. 공민왕은 노국공주와의 사랑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전민병정 도감 뭐예요? 그 억울한 그 불법적으로 빼앗은 권문세족의 토지를 다시 양인들에게 나눠줘. 왜 그랬을까? 토지가 있어야지만 세금을 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신돈으로 하여금 전민병정 도감을 운영하게 했지만 신돈 시해되죠. 시해되는 건 뭐 제거되죠. 제거. 공민왕도 시해. 자, 그 다음에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철령 이북당을 얻었지. 정방 폐지. 그리고 기철과 같은 이거 친원파죠. 친원파 권문세족 제거. 정동행성 이문소 뭐예요? 친원파들이 이쪽에 있으면서 막 간섭하는 내정 간섭 기구죠. 요것도 폐지했다. 공민왕 중요하다. 하지만 공민왕이 시해돼서 제대로 개혁은 추진되지 못했지만 이 공민왕 때 신진사대부들이 등용하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부터 신진사대부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고려 말로 넘어가는 거죠. 자, 우리 연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연호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연호가 나온다라는 건 항상 뭐와 관련이 있다? 왕권이 강화되거나 자주성을 높이고 싶을 때 뭔가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 영락이란 연호.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가 영락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흥왕도 건원이라고 연호 사용했고. 자, 그리고 발에는 무인, 문대, 선건 꼭 세트 외워주시고 선왕 때 오경 15부 62주 완성 최고 전성기 해동성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고려 같은 경우는 태조 때 천수. 그래서 이 태조왕건과 관련된 그런 청동제 그런 그 입사 옛날에 좌상 나온 적 있었거든요. 태조왕건 그런 약간 불상같이 생긴 거 미끈미끈한 거 거기서도 천수라고 기록이 돼 있었다. 광종 광덕중풍 중요하고 을미건향은요 이것만 사실 왕권강화가 아니야. 건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양력을 세운다라는 양력을 이때부터 실시한다는 태양력 양력 시행과 관련한 연호예요. 자, 그 다음에 대한제국 때도 고종이 광무라는 개혁을 실시해. 광무의 무는 무력적이라는 군사 무자야. 근데 이 무자가 그래서 원수부로 있다가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광무개혁 때 군사적인 개혁을 많이 실시합니다. 그리고 고종이 인선일에 삼위일운동 일어났고요. 순종은 융희왕제라고 하죠. 융희도 연호예요. 저 융희왕제가 이제 결국 죽고 나서는 인선일에 또 60만세 운동. 이따가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10페이지. 이제 대외 침략. 고려는 외부 침략이 많아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란 대비 특수부대 광군을 정종 때 실시했죠. 정종 때. 그리고 성종 때는 최승로 12목 아까 했던 부분이고 자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얻었어. 그리고 나서 2차 침입은 양규가 격파를 하는데 이 강조의 정변과 관련해서 천추태후랑 김치향이 자기 사이에서 나온 그 사생활을 왕위로 올리려고 하니까 결국 강조가 정변을 일으키게 돼요.
네. 그리고 현종 때 양규 격파. 자, 그리고 강감찬의 아이고 강감찬의 귀주 대처가 3차죠. 귀주 대처. 그래서 1차, 2차, 3차 다 몰아내고 나서 천류장성과 나성을 쐈는데요. 천류장성은 쭉 연결된 만리장성 같은 우리나라는 조금 스케일 작게 천류장성, 나성은 좀 띄엄띄엄 쌓은 겁니다. 군사적 요충지에.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성곽. 우리나라는 활쏘기 때문에 항상 성곽. 그다음에 여진 볼게요. 자, 이제 거란 침입 이후에 여진인데 여진 그 특수부대의 이 별무반이 되게 재미있는데 신기군은 기병이고요. 신보병은 보병이고요. 항마병은 항마력 승병이에요. 승병 불심으로 항마력 이런 거야. 그리고 숙종 때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북구성을 쌓았어. 사실 쌓으려고 했었는데 이때 결국 동북구성을 여진의 간청으로 돌려주죠. 금과 사대하게 되는 거. 이 옆에 그림은 무엇이냐? 척경 입비도입니다. 이건 조선시대 때 그린 거고요. 자, 예종 때 동북구성 쌓았다. 자, 예종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악지능책이 시험에 잘 나오긴 해요. 양형고를 실시했다. 요거 장학금. 장학재단을 만들었고요. 7제 전문강좌. 자, 청영각 보문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학문 연구 기관 겸 도서관 막 세미나하고 이런 데야. 자, 그리고 이제 이자겸이 금과 사대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그거 나올 수 있겠죠. 개경파 vs 서경파. 아, 개경파는 싸우기 싫어. 나는 지금 너무 잘 산단 말이야. 그래서 이자겸이 왕까지 노렸잖아요. 이자겸의 난 기억하시죠? 이제 이자겸이 결국은 이자겸의 난으로 아웃되죠. 죽이지는 않고 유배를 보내요. 금과 사대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개경파는 이제 김부식인 거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누가 진압했다? 김부식이 진압을 했다. 그래서 묘청은 서경에다가 아, 난 금과 싸울 거야 하면서 대위국을 설치하고 연호를 천계라고 하죠. 자, 그리고 김부식이 진압하고 김부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삼국사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10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니까 10페이지 쉬자 좀 여러분. 선생님 저기 커피 좀 마실게요. 어때요 여러분? 말 너무 빠르지 않아요? 채팅창. 여러분 채팅창에 써보면서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다. 다시 보기 가능한가요? 시청자분, 600명의 시청자분들, 막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빨리빨리 지금 막 공부하죠. 빨리 부르세요, 여러분. 지금 정리하셔야 됩니다. 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좀 더 빨라도 좋을 것 같아. 아, 진짜? 아, 그래. 정말 진심에 빠르게 스피드를 보여줘? 저는 딱 좋아요. 속도 좋아요. 좀 빨라요. 아, 빠르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스피드로 할게요.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지금 우리가 3분의 1 정도인데 지금 몇 분 됐죠? 한 3분의 1 했는데 30분 지났으니까 여러분 한 2시간 이하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1시간 반 정도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도 받을 거고 요즘 이슈와 관련해서 또 나올 수 있는 것도 찝어줄 거예요. 다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여러분. 남겨주신다고 합니다. 아, 이런 거 원래 다시 보기 남기면 안 되는 건데. 우리만 딱 알고 끝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할게요. 너무 재밌었어요. 다행이네요. 계속 이어서 재밌게 가볼까요? 자, 몽골의 침입부터 봐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골의 침입은 사실 저고여 사신이 왔는데 너무 과하게 막 조공을 요구하다가 저고여가 의문의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쳐들어오는 것이죠. 1차 침입 때 박서가 항전하는데 여기도 귀주성입니다. 이 귀주성이 이제 군사적 요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박서가 1차 침입을 하고 나서 최후가 싸우겠다고 강화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여기가 우리가 몽골의 침입 때는 김윤호를 꼭 기억해 되는데 김윤우는 사실 승병이에요. 승려입니다. 처인성 전투가 있고 충주성 전투가 있는데요. 김윤우가 처인성 전투 때 적장의 살리타의 누나를 활로 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충주성 전투에서도요. 이때 그런 관노들에게 너희들 잘 싸우면 노비에서 풀어줄게. 그래서 관노들이 열심히 싸웠다는 거. 사실 몽골 침입 때는 이 최씨 정권 이 무인들이 별로 잘 싸우지 않았어요. 주로 이 노비나 이런 관노들 낮은 신분들이 열심히 싸웠지. 자,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몽골과 강화를 하려고 했을 때 끝까지 싸웠던 거 삼별초. 삼별초는 최씨 정권의 이제 군사 기반이라고 하는데요. 최후가 가진 게 많아가지고 도둑질 당할까봐 야별초가 있었어. 밤을 지키는 야별초. 약간 우리의 그런 새콤 같은 그런 건데 야별초에 시작된 게 삼별초야.
자, 삼별초가 난 끝까지 싸우겠다 라고 배종선이 죽고 나서 김통정으로 이어지는데, 배종선은 아는데 김통정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김통정 기억해 주시고,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끝까지 싸워서 제주도의 항파돌이 그 유적지가 남아있죠. 자, 이런 식으로 주로 이렇게 섬으로, 몽골이 약간 그 수군에 약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몽골의 침입 이후로는 고려 말에 홍건적의 침입이 있습니다. 붉은 두건을 하고 한족의 반란군이 쳐들어오는데, 이때 이제 공민왕이 안동으로까지 피난을 갔다라는 거. 원래 여러분 피란인 거 아시죠? 피란을 갔다라는 거. 자,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는 왜구는 왜군이 아니에요. 쓰시마섬에 본거지를 둔 해적이야, 해적. 자, 이제 이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이때 대표적으로 누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느냐,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무인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최영 장군은 홍상전투. 근데 여기서 이성계 장군의 황상전투랑 겁나 헷갈리거든요. 이황 선생님을 기억하세요. 이황 이런 식으로. 자, 최무선. 최무선은 화통도감, 우리 화포로 유명하잖아요. 화포진포, 포포 이런 식으로 화포진포 연결해 주시고요. 최무선은 무조건 화포, 기승전 화포. 화포진포. 자, 그리고 이제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이 약간 라이벌이야. 근데 이제 최영 장군이 우리 요동정 빨리 가자. 왜냐면 이제 몽골이 망하고 명이 세워졌는데, 명이 야, 여기 원래 몽골 땅이었잖아. 철령 이북 돌려줘. 이랬더니 아, 됐어. 그럼 우리가 요동을 칠 거야 했더니 이성계 장군은 사불가론으로 안 돼. 여름철에 싸우는 거 아니야. 막 녹슬어. 뭐 지금 대국을 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뭐 핑계를 댔지만 가! 그래서 결국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는데, 위화도는 그 압록강에 있는 이 여기 섬이에요. 섬. 여기서 샥! 돌아가지고 개경을 몰랐지? 하면서 개경을 딱 치는 거예요. 그게 위화도 회군이고, 그리고 이제 신진사대부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과전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경기 일대 땅을 가지고 수조권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럼 고려 경제로 넘어갈게요. 이 부분을 또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전식과는 월급이에요. 전지와 시지를 주는 것인데, 전지는 말 그대로 밭전, 밭을 주는 것이고, 시지는 땔감을 주는 겁니다. 산을 주는 거예요. 옛날엔 남방을 땔감으로 했으니까. 자, 그것은 이제 수조권을 주는 건데, 10분의 1을 걷어서 너네가 월급으로 써라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이 아니라 개경 주변에서만. 개경 주변에서만 준 것이 바로 전식과다. 자, 그리고 고려 경제와 관련해서는 화폐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많이 어렵게 하죠. 화폐가 진짜 많은데. 자, 성종 때 건원중부는 건성건성 망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해삼은 숙종.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데. 해동 통보중보, 사만 통보중보, 은병 활구인데, 이 활구가 제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 한반도 모양으로 만들었던 은병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고가 화폐였어요. 근데 이거는 주로 재산 축적용으로만 쓰다가 이것도 결국 유통 실패. 모두 유통 실패. 우리나라 화폐 유통 언제 성공할까요, 여러분? 조선 후기. 아주 나중에. 조선 후기에서나 그때 유통이 됩니다. 이제 막 도고가 성장하고 그때 조선 후기. 자, 그래서 이때 다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천이 숙종과 관련이 있어요. 의천, 숙종이 의천 동생이기 때문에 의천이 건의를 하는 거야. 우리 화폐를 만들어보자. 주전도감을 설치하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전도감을 설치하자고 의천이 건의를 한다. 자,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의천도 왕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고 그 대최대 무역항? 최대 무역항 코리아라는 이름이 알려졌다. 그쵸? 그 경란도 중요하죠. 예성강 하류에 있다. 인천 위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시서 상평창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 경시서는 불법적인 상행위를 감독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상행위를 감독하면서 이거 자체도 사실은 물가 조절이 돼요. 둘 다 사실 물가 조절이에요. 근데 물가 조절을 하되,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상행위로 막 그 상인들이 막 담합을 해서 물건 가격을 올릴 수도 있잖아. 그걸 막는 게 경시서야. 약간 금융감독 같은 그런, 금융감독원 같은 그런 느낌이고, 상평창 같은 경우에는 항상 평등하게, 요거는 약간 그 구휼적인 의미의 물가 조절이야. 왜냐면 물가가 오르면 백성들이 힘드니까. 그래서 상평창에서는 나중에 진대법 같은 그런 일을 하기도 해요. 곡식을 꺼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물가 조절이지만 조금 다르다. 불법적인 상행위를 감독하는 게 경시서. 경시서가 경자가 수도경자거든요. 그래서 수도의 시장에다가 시장을 감독한다. 그리고 상평창은 구휼적인 의미의
물가 조절. 어쨌든 두 개 세트로 물가 조절 상업과 관련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교로 넘어갈게요. 아, 불교 완전 중요하죠. 별표 세 개. 불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불교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마시고 이렇게 한 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아, 우유를 마셨는데 오늘따라 너무 고소한데 엄마가 유통기한 3일 지났는데 배가 아파져. 모든 게 내 마음에 달려있어. 일심사상.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유학을 포기하고 일심사상을 만들어서 화징사상으로 뭔가 좀 교종과 선종 이렇게 막 좀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아미타 신앙은요,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극락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극락 정토, 이래서 정토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효는 플러스 무회가를 불러요. 무회가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 가면 찬송가 부르잖아요. 율동과 함께. 그래야 흥이 나고 뭔가 막 믿음이 막 뿜뿜하죠. 무회가는 그런 찬양 같은 거야. 춤을 추면서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아미타 신앙도 마찬가지야. 남이 아미타불만 외우면 극락에 가니까 불교 쉬운데? 이러면서 불교 대중화. 의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럭셔리한 화엄종을 실시하는 거죠. 화엄종을 이제 정리하면서 관음신앙은 관세음보살이야. 관세음보살. 자,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우게 되는 거고, 의상이 부석사를 창건시킵니다. 그래서 부석사 하면 의상이 지은 거고, 부석사는 고려 때 그 부석사하고 무량수정 배울림 양식, 그거는 그 건물을 고려 때 지은 거고, 부석사란 절은 의상이 만들게 된 것이죠. 자, 그 의상도 사실은 관음신앙 때문에 완전 대중화랑 관련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더욱더 적극적인 대중화에 힘쓴 건 원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고려 의천으로 넘어갈게요. 의천은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종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럭셔리한 교종, 교리해서. 대각국사 의천은 교감겸수, 교리와 수행을 겸해야 한다. 하지만 교종 중심의 성교 통합을 주장을 했고, 해동천태종을 만들었다. 의천천태종, 의천천천천태종 연결하시면 되겠죠. 요 교장 부분이 다소 어려운데, 이 교장은 속장경인데요. 속장경이 이제 이 교장을 막 목록을 만든 다음에 이 속장경을 만들면서 이 목록이 교장 총록입니다.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라고 풀로 나올 수도 있는데 교장 총록 나오면 이거에 목록이에요. 목록. 속장경이 내용이 많고 그거를 목록을 쫙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교장 총록. 자, 그다음에 진울은 이제 보조국사 진울. 수선사 결사 운동한 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그 본심으로 우리 승려들의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정해 쌍수 도노 점수. 선생님이 이거 정해가 쌍수를 해서 도노로 점수를 얻었다.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어쨌든 정해 쌍수 도노 점수. 이거 모두 다 결국 수행과 교리 뭐 이런 같이 둘 다 쌍으로 수행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도노 점수는 한 번에 확 깨닫는다. 그런 내용이고요. 요새도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도 요새 많이 나오는데 백년결사를 하는데요. 요새는 법화신앙이라고 해서 참회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료에서 참회, 반성, 참회 나오면 법화신앙과 관련해서 진울은 수선사, 요새는 백년사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서적과 지도로 넘어가도록 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 고려는 삼국사기 김부식,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기전체. 자, 그리고 이련의 삼국유사는 뭐로 유명해요? 단군의 건국이야기. 요거. 그리고 이련의 삼국유사는 약간 스토리 중심이에요. 어렵게 말하면 기사 본말체라고 하는데 사건 위주로, 이렇게 설화 중심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해동고숙전은 누구? 각훈. 각훈이 훈훈한 승려들의 이야기를 썼어요. 해당 고승전 각훈. 제왕운기는 누구예요? 이승휴. 이거는 이름 정도는 여러분 짝짝꿍 해주셔야 돼요. 동명왕 같은 경우는 이규보. 이런 식으로. 동명왕은 약간 서사시예요. 막 멋있게 서사시로 쓴 거. 제왕운기도 이제 단군 이야기부터 쫙 길게 역사를 쓴 건데, 이거 제왕운기도 약간 좀 서사시 느낌으로, 랩 느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 서사시로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많은 서적들이 있죠. 정리해 볼게요. 자, 이황은 성악십 도를 썼는데, 아이고, 얘 왜 이래 갑자기 나왔어. 이게 내가, 당황해서 지금. 여러분 놀라셨죠? 잠깐만.
내가 손으로 이렇게 딱 건드리면 얘가 갑자기 샥 움직이네. 자, 됐어요. 자, 오, 깜짝이야. 성악십도 같은 경우에는 황도를 기억해 주시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제 좋아하는 안주인데요. 자, 황도. 자, 그리고 이는 좀 약간 집요한 성격이 있어. 그래서 집요하게 성악 집요로. 이는 얼마나 집요하냐면 선조를 알려주기 위해서 동어 문답으로 막 문답식으로 선조를 좀 집요하게 교육시켰거든요. 그래서 성악 집요, 집요, 황도 집요, 이 집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고요. 문답식으로 선조를 가르쳤던 게 동어 문답이다. 세종 때 서적이 되게 많아요. 삼강행실도는 약간 여자가 어디서 큰 소리를 내고 이런 그게 삼강오륜 그 삼강행실도고 농사직서는 우리 스타일의 농법서 향약집성파 또 우리 스타일의 약재 그 다음에 농사직서를 두 번이 나오는데 너무 중요해서 두 번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전에는 중국어를 쓰다가 이제 농사직서 구황창료는 진짜 웃긴 건데 이건 사실 명종 때 만들어진 건데요. 구황창료는 이제 너희들 먹을 게 없으면 나무 껍질을 끓여 먹도록 해 막 이런 식으로 먹어도 되는 버섯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구황창료 이런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허준의 동해보감 너무 웃기죠. 너무 웃기대. 너무 중요하죠. 동해보감 갑자기 나 옛날 허준 봤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진맥을 보겠소. 자, 허준의 동해보감 꼭 기억하시고 요건 광해군 때 광해군 때. 자, 그 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는 유득공고 발해고 꼭 기억해 주시고 남북국이라는 명칭을 최초로 썼어요. 왜냐면 아래는 뭐 통일신라 위에는 발해니까 우리나라 이때부터 남북국이라 한다. 처음으로 사용한 게 유득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 말기 실학의 영향을 받아서 자주적인 역사관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김정희의 금속광으로 세 번이나 나와서 이제 완벽히 암기하셨죠? 이제 진흥왕의 북한산비를 이제 고증을 했다, 입증을 했다. 이런 금속학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정상기의 동국제도. 정상기는 김정우의 스승이죠? 처음으로 축척을 사용했다라는 거. 백리척. 백리를 일척으로 축척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고요. 대동여지도는 메인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요. 22첩, 분첩, 절첩시 뜯어가지고 쓸 수도 있고 접어서 쓸 수도 있고 목판본으로 아무래도 베껴 그리다 보면 오류가 생기니까 목판본으로 찍을 수 있게 만들었고 심리마다 방점을 찍어가지고 A부터 B까지 여기는 그러면 30리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게 방점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선왕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조선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절반을 한 것 같아요. 자,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 위화도 회군으로 정치적 실권 잡았죠? 근데 사실 이성계는 한 게 없어요. 정도전이 다 했어. 나라의 시스템 다 만들었어. 한양으로 수도 옮기고 경복궁 만들고 다 만들고 삼봉 전도선 선생님이 다 했었는데 정도전에 저 아유 잠깐 내가 욕하면 자꾸 너라고 하네. 아, 속상해. 자, 됐어요. 자, 상봉 정도 좀 꼭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불시잡변 기억해 주세요. 불시잡변은 숭유억불사상. 왜냐면 고려 말에는 불교가 많이 좀 뭐랄까, 쇠퇴하고, 막 그런 비리를 많이 저질렀어. 그래가지고 불시잡변. 불교를 억제하는 숭유억불사상을 하게 되면서 이때 불교가 다 산으로 돌아가죠. 자, 태종 이방원이 이제 왕이 되겠다고 왕자의 날, 1차, 2차 왕자의 날, 1차 왕자의 날 때 정도전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막 이렇게 무력으로 왕이 되면 왕권 강화해야죠. 그러면서 육조 직계제. 육조 직계제라는 건 무엇이냐면 좀 이건 중요하니까 그림을 그려봅시다. 왕, 의정부. 육조. 원래는 왕한테 야 우리 이번에 뭐 해보자 하면 의정부에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회의한 다음에 육조로 명령을 내리는 이런 책인데 의정부 개무시 육조로 바로 명령을 내려버리는 게 육조 직계제입니다. 직계 아시겠죠? 바로 직접 명령을 내린다. 자, 그리고 사병을 혁파해요. 귀족들의 힘을 낮추기 위해서 사병 혁파. 자, 그리고 호패법을 실시해가지고 사람들마다 민증처럼 차게 한 다음에 세금을 완벽하게 걷기 위해서 그리고 사관원을 설치하는 것도 이것도 왕권 강화의 일행이다. 왕권 강화 일환으로 사관원을 설치한다. 자, 그 다음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도 태종 때 만들었다. 그리고 개미자를 설치한 개미자를 만드는데요. 주자소라는 그런 기관을 설치해 개미자를 만들 들었는데 최근에 개미자로 사시찬요가 발견이 됐어요. 아이고 사시찬요 이건 당나라 때 농법서인데 최근에 발견이 됐다는 것만 그냥 알고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개미자로 찍은
처음 발견됐대요. 자, 그 다음에 세종으로 넘어가면 세종은 약간 너그럽잖아요. 역시 만원짜리. 세종대왕은 의정부 서사제. 요게 지금 내가 그려놓은 거. 왕이 의정부로 갔다가 육조로 가는 원래의 루트. 이게 의정부 서사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로 신하들, 왕권과 신권의 조화. 자, 그러면서 이제 공법 실시하죠. 연분구등 풍흉에 따라, 전분육등 비옥도에 따라 이렇게 나눠서 공법, 세금제도를 실시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칠정사는 우리 스타일의 역법서. 우리 스타일의 역법서를 처음으로. 그 세종은 다 우리 스타일. 우리 나란 말씀이 중국에 따라 훈민정음도 우리 스타일. 아까 나왔던 농사직설, 상약집성방, 칠성, 뭐 칠정상 다 우리 스타일로 만들었던 게 중요하고. 그리고 세종대왕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군 육진을 설치하잖아요. 여기 있으면 사군 육진, 사군 여기 백두산 쪽에 육진, 두만강 쪽에 최윤덕, 김종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친 남자 세종, 쓰시마섬 이종무를 시켜서 쓰시마섬을 대마도를 우리가 원래 쓰시마섬 우리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우리가 이제 일본과의 관계. 처음에는 쓰시마섬을 정벌했지만 일본이 요구를 해서 결국 개해약조로 삼포 개항. 어딜까요? 부산포, 제포, 연포. 자, 그리고 나서 임진왜란 일어난 이후로는 광해군 때 기후약조를 또 실시하죠. 1609년에 이것도 9로 끝나고 이것도 9로 끝나서 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기후약조는 이제 일본한테 막 통신사 파견하고 그러면서 일본이 요청을 해서 에도 막부 때 기후약조 실시하고 이 기후각서는 비교해보라고 넣은 건데요. 기후각서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바로 직전에 사법권을 강탈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1909년, 그리고 나서 1910년은 경술국치죠. 자, 그리고 이제 세조가 올라오죠. 세조가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러면서 개유정난 일으키죠. 자, 그래서 육조직계제로 또, 그러니까 세조가 이런 식으로 난을 일으키면 왕자의 난도 그렇고 개유정난도 그렇고 난을 일으키고 올라가면 왕권 강화하는 거예요. 육조직계제 또 실시하죠. 그리고 현직관리에게만 이제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현직관리에게만 땅을 주게 수조권을 주겠다. 직전법 실시하고요. 사실 세조 때 집현전도 폐지해요. 집현전 폐지. 그리고 나서 성종 때는 또 풀어줘요. 그래서 집현전을 이어서 홍문관을 설치하는 거야. 그리고 경국대전은 세조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경국대전 완성! 완성! 그래서 성종. 그래서 고려의 성종도 뭔가 완성을 한 왕. 조선시대 성종도 완성을 한 왕. 성! 기억을 해주시고요. 성종은 동국 시리즈가 많습니다.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람, 동문선 모두 서거정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료의 서거정이라는 인물이 나오면 이거 성종 때 동국. 국조 오례에는 예법서, 악학께서는 음악을 정리한 거, 동문서는 시를 정리한 거, 동국여제성남은 지리서고, 동국통감은 저기 역사서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고 명조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영조정조는 좀 끊어가도 되는 게 영조정조는 탕평책. 탕탕탕 기억하시면 되는데 탕평책은 분당이 막 난리도 아니었죠. 동인서인, 북인, 남인 난리 났죠. 이게 초기에는 건전 분당기였는데 이제 숙종의 황국정치 이후로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좀 친하게 지내라 이러면서 탕평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영조는 성균관에 탕평비를 건립하고 심지어 음식 탕평채도 만들 정도로 탕평의 진심이야. 자, 그러면서 탕평비를 설치하고 요거 자주 나왔었죠. 청계천에 준천사를 설치해서 이 청계천을 정비하는 거예요. 준천, 청계천을 준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청계천을 사실 그냥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닦고 파줘야지만 물이 안 불거든요. 자, 그리고 속대전은 아까 경국대전의 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뭐 제조대장경 다음에 속장경 나오죠. 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속대전이라는 법률을 만든다. 자, 동국문헌비고 요거는 약간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국가에서 만들었던 백과사전. 신문고는 재설치했다고 하죠. 그럼 처음엔 누가 설치했냐면 태종 때, 이방원 때 설치합니다. 원래 거친 사람들이 이제 약간 백성들한테는 풀어주는 것처럼 북을 쳐서 이렇게 왜 불만을 알려라. 하지만 실제로 북을 치긴 좀 힘들었지만. 자, 그 다음에 균여법 실시한 거 중요하죠. 균여법은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준 거예요. 50% 줄여줬어. 그럼 부족분을 보충해야 되잖아요. 보충한 게 바로 결작. 토지 많은 사람들 추가로 더 내라. 돈 많은 사람 더 내라는 거야. 선무군관포는 명예관직이에요. 군관직.
명예군관직을 줌으로써 아까 우리 아들이 백수야 그러면은 명예군관직 이게 선모군관이라는 걸 주고 그리고 군포를 걷어 그리고 이제 어염세, 어장세, 염전세, 선박세로 보충분을 보충했다 균협법 이따가 한 번 더 정리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정조는 또 너무너무 중요하죠. 영조와 정조는 둘 중에 한 명은 100%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정조는 규장각을 개혁기구로 이덕무, 유두공, 박제가 모두 서울 출신 서울한테 따뜻한 남자 이제 그냥 신분보다는 능력 위주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수원에 화성을 만들어서 수원을 사실 여기를 이제 계획도시로 수도로 이전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사도세자의 묘도 수원으로 육릉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정조의 남자 정약용 나오죠. 정약용이 중국으로부터 기기도서를 들여와서 거중기를 만들어서 이 거중기로 쌓은 게 수원 화성이다. 자, 그 다음에 금난정권 폐지한 거 중요하죠. 신해통공 유기전은 제외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초기문신 먼저 설명할게요. 초기문신제는 뭐냐면 하급관리라도 똑똑하면 재교육을 실시해. 이거 직접 정조가 규장각에서 실시했어. 막 시험도 봤어. 이 정도로 초계문신제. 그리고 장용영을 설치했다. 장용영은 뭐죠? 국왕 친위부대. 약간 좀 왕콩강화 관련 있겠죠. 그리고 정조는 서적이 많습니다. 대전통편 법률. 자, 동문이교 외교를 정리한 거. 탁지지. 탁지지는 그런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세금 사례, 호조 세금. 그래서 탁지지와 함께해서 내가 외울 거 하나 같이 세트로 알려줄게요. 탁지야문. 탁지야문이라는 게 나고 이 탁지라는 게 세금과 관련이 되는 거구나. 연결하면 되거든요. 탁지야문은 1894년에 갑오개혁 때. 탁지야문 나오죠. 자, 그리고 무예도보통지는 백동수랑 관련이 있는데 무예 교본이에요. 이 사람들 그림 무예하는 그림이 있어요. 무예도 보통지에서 무예라는 게 있잖아요. 일석록은 정조가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썼는데 이 일기를 계속 언제까지 가냐면 순종 때까지 그 일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국보가 되었고 유네스코 기록 문화재가 되었습니다. 일석록 왕의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조는 외울 게 너무 많습니다. 정조는 꼭 복습하셔야 되고요. 자, 난으로 넘어갈게요. 자, 난은 난만 한번 쫙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일석록 일기니까 일기 맞아요. 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네요. 자, 삼국시대의 난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볼게요. 자, 삼국은 통일신라의 아까 신문왕 때 김음돌의 난 이러면서 진골귀족들을 누르게 됐다. 자, 통일신라 말기에는 김원창이 우리 아버지 김주원이 왜 왕이 되지 않은 거야? 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고 장보고의 난, 장보고의 난도 내가 저기 왕의 지금 장인어른이 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문성한테 일으킨 거고 원종과 애노의 난, 자, 이 중에서 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줍시다. 원종과 애노의 난은 진성여왕의 사치와 관련이 있어요. 신라 말에 콩가루 다 됐다. 요런 걸 알려주는 건데 이거 어떻게 외워주냐. 원통한 종과 슬플 애, 슬퍼하는 노비 이런 느낌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의 농민봉기를 모아서 호족들이 농민봉기 모으고 반신라적인 육두품들이 만나서 크로스 한 다음에 선종이란 종교를 만나 누구든지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아, 이것은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 돼서 이래서 이 자연스럽게 후삼국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고려로 넘어가면 고려 무신정권 때는 아니 무인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우리도 일어난다. 무인들 중에서 여러분 최초의 천민 출신 있었죠. 기억나세요? 이유민. 이민이 천민 출신이니까 아니 무슨 왕우장성의 씨가 따로 있냐 그러면서 만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적은 최충원의 산업이잖아요. 망이망소의 나는 공주명학소에서 향소부국에서 소는 특히 맨날 물건을 만들고 막 수작업 시켜가지고 막 납품시키고 약간 좀 천대받았던 지역이에요. 공주명학소. 그래서 이 공주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의 나 만적의 나는 만적은 최충원의 산업이니까 당연히 최충원이 개경에 살았으니까 개경에서 일어났겠죠. 자, 그 다음에 조선은 세조 때 이시의 난이 일어납니다.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한 것에 반발해서 이시해가 그건 아니지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켰고 이괄의 난은 인조 때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낸 걸 뭐라고 하죠? 인조반정이라고 하죠. 인조반정 때 내가 공을 많이 세웠는데 나한테 1억이야? 나 왜 높은 관직 안 줘? 그래서 이괄의 반란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괄의 난이 일어나면서 이괄이 열받아가지고 이괄의 그 잔당들이 아 지금 군사력 별거 없어 그러면서 아,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된 원이 된 거 아시죠? 자 인조가 이때 공주로 피난을 가는데요. 이 공주의 공산성이 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데 공산성이 조선시대 때 쌍수산성으로 불렀거든요. 이 쌍수로서 쌍수산성이 아니라
여기에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이 공주의 피난가서 인조가 아 언제가 너무 지루해 그러고 있을 때 아 이거래 나니 지났댔다고 합니다. 아 기분 좋아. 이 두 나무한테 관직을 줘. 그래서 그 쌍수 두 나무에게 관직을 줬다. 그때부터 쌍수나무 쌍수산성이다. 그래서 공산성으로 피난 간 거 기억하시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인조가 공주로 피난을 갔다. 공주하면 나올 수 있는 게 역 막 굴비역 듯이 많이 나오죠. 공주의 무령왕릉 벽돌무덤 중국 남조와 교류했다. 망이망소의 공주명학소 그리고 우금치 전투도 공주 우금치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영조의 2인자에 난 그 유명한 거 영조가 경종의 간장게장이랑 생감으로 독살한 거다 하면서 영조가 내가 안 죽였어 나 간장게장 내가 준 거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억울하다고 죽기 전까지 막 책도 쓰고 그랬거든요. 그게 2인자의 난. 그리고 순조의 홍경래의 난은 약간 좀 순조 때 왜 안 나와 잠깐만요. 자 순조 때 약간 저기 몰락양반 홍경래가 약간 정주성 쪽 좀 그 함경도 쪽에 약간 그런 불만 그 서북민들의 차별의 반란이 일으킨 게 순조 때 홍경래의 난 중요하죠. 근데 홍경래의 난 때 홍경래 혼자 일으킨 게 아니라 우군칙이라는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그래서 같이 일으켰다. 정주성을 점령했지만 결국에는 진압이 됐고 평안도 차별 때문에 일어났다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분위기는 조선 말에 순조 철종 무슨 시기예요? 세도정치 역시 콩가루다. 세도정치 안동기시 풍양조시 지네들이 다 해먹고 비변사에서 막 장악을 해가지고 막 삼정의 물란 일어나고 하니까 그러한 안 좋은 분위기는 항상 농민봉기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철종 대 임술 농민봉기 일어나요. 사실 이거는 이제 유계춘 몰락양반 유계춘이 백나신의 그런 탐악에 일어나서 처음에 진주에서 일어났다가 전국으로 퍼지게 된 게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봉기다. 임술 농민봉기라고 하죠. 이때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서 삼정의 물란 시정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고 박규수를 안핵사로 파견해서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농민봉기로 이제 조선 후기가 분위기가 안 좋게 되죠. 그러면서도 크게 나타난 동학농민운동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건 다시 한번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자 고부농민봉기 일어나고 고부군수 고부군수 막 조병갑의 횡포로 백상봉기 황토현 황용촌 쭉쭉 잘나와서 전주 점령하니까 청일 양군 들어와서 전주하야 우금치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짜자잔. 자, 얘가 지금 패드가 뜨거워져서 여러분, 얘가 잠깐 버벅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채팅창 못 살겠다, 홍경래. 자, 잠시만요. 야, 올라가자. 자, 아 이거가 지금 클릭이 돼 있어서 그렇구나. 됐어요. 네, 됐어요. 이제 사화황국으로 넘어갑시다. 채팅창 잠깐 볼까요? 채연이 화이팅이라고 해주세요. 교정청 못 살겠다 홍경래. 아 이주연님 빨라요. 아 그래요? 조금만 느리게 해볼까요 여러분? 빠르구나. 강의 다 끝난 후에 파일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다시 보기만 남길 겁니다. 옆에 책 진짜 아 이거 모형이야. 맞아. 아니 이건 가짜고 이렇게 크면 여러분들 공부할 수가 없어요. 무슨 뭐 전화번호부? 아 여러분 전화번호부 모르는구나. 아무튼 이건 모형이고요 여러분. 이주구장 이 교재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걸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설명할 거를 봤는데 그 선지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이 선지가 몇 회 나왔고 몇 번 빈출이 됐고 요 교재는 진짜 추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나 왜 갑자기 여러분 채팅창에 안 사요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좋고 이 내용은 요 교재를 출처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컴팩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합격! 화이팅! 네. 선생님 목소리 마음 아파요. 아직 쉬지 않았어요. 빠르지 않아요. 적절한 속도예요. 사진 주식이 없어서 빠른 거라고 합니다. 원래대로 할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커피 한잔 마시고 다시 달립시다. 안 사요. 사줘. 안 사요. 네, 저한테 뭐 딱히 뭐 커미션 떨어진 건 없지만 여러분, 교재가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4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화는 이게 스토리로 하면 참 재밌는데요. 4화는 연산군, 아이고, 이게 내 주먹만 갖다 대면 이게 주르륵 내려간다. 자, 4화는 연산군 때, 아이, 잠깐만요. 아, 이 패드가 이게 뜨거워서 얘가 좀 잠깐. 여러분, 집중이 딱 되시죠? 패드가 뜨거워서 그런 거예요. 자, 다시. 공부. 연산군은
자, 두 개가 있습니다. 무호사와 갑자사화가 있는데요. 자, 연산군이 이제 김종직이 사초에 역사를 사실 쓸 때 세조가 죽은 뒤에 그 사초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의제문이라는 걸 써요. 이게 뭐냐면 세조가 단조를 찬탈시킨 것을 약간 돌려서 중국 고사를 이용해서 돌려서 까기를 했거든요. 아니 우리 증조할아버지를 까다니 이러면서 연산군이 일어난 게 무호사화예요. 그래서 김종직은 이미 죽었거든? 지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부관참시를 당했다라는 거. 부관참시. 목을 쳐요. 무덤을 파서. 그래서 이때 사실 죽은 건 김일손이죠. 갑자세화는 연산군이 완전 대노를 하게 되는데 폐비윤씨 우리 어머니가 사약을 먹고 죽었다니 폐비윤씨가 왜 사사됐어? 성종의 용안에 핥혔다고 해가지고 성종이 좀 여자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갑자세화가 우리 엄마 죽인 사람 다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대노한 게 갑자세화. 너무나 유명하게 영화나 드라마로 나오고 있죠. 자 중종 때 김효사화는 조광조의 너무나 급진 개혁 때문인데요. 위훈 삭제, 거짓된 공을 삭제한다. 예를 들어 여기 치부책이 있으면 여기다 공을 막 세우는데 내 이름만 넣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 동생 막 친척들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거짓된 공으로 이렇게 땅을 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위훈을 삭제하자. 훈구파들이 얘 뭐야 조광조 빨리 찍어내야 돼. 그래서 김효사화 일어난 거고요. 초제를 실시했던 이거 중전들 막 이런 대비마마들이 소격서에서 맨날 빌었는데 이거 초제 없애자고 해가지고 소격서 없애자고 해서 열받았고 자 그래서 현량가 실시하자 요거는 추천 사림들을 등용할 수 있게 추천을 하는 천거제를 실시하자고 하는 현량가를 실시하자고 하니까 아 훈구파들이 얘네 안 되겠네 자 그리고 소학을 강화시켰고 이런 식으로 조광조 찍어내는 게 김효사와 그 주초유양 나뭇잎 그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을사사화 같은 경우는 대윤과 소윤의 싸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건데요 소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명종을 밀었던 거고 유님 대윤 같은 경우는 인종을 밀었던 건데 인종이 9개월 만에 죽어버렸네? 그렇기 때문에 인종이 죽어버리니까 결국 명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이 명종의 뒤에는 엄청나게 빠방한 태릉이 이 사람의 저기 무덤이잖아요. 이분 문정왕후가 있죠. 그래서 문정왕후 수렴청정하면서 결국 명종이 승리하게 된 거. 그러면서 대윤 쪽에 붙었던 사림들 같이 정리된 게 을사사입니다. 무갑기일 사대사와 어느 왕 때인지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림이 동인서인으로 이렇게 붕당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동인서인 나눠지는 그런 부분에서 정여립 모반 사건이 있는데 정여립의 대동계 정여립이 대동계를 만들어서 역모를 모의한다 그러면서 막 그때 많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정여립 모반 사건을 이끌었던 사람이 정철이에요. 그런데 정철이 건저의 사건은 그냥 그 선조한테 이런 원자 책봉에 대한 거를 약간 건의했다가 선조가 열받아가지고 정철을 찍어내리는데 이 정철을 죽일 거냐 그냥 아니면 그냥 유배 보낼 거냐 그걸 가지고 이제 결국 동인에서 남인 북인으로 나눠진 거예요. 남인은 그냥 살리자 온 건 북인은 죽이자 약간 북인은 급진파 강경파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북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임진왜란 때 의병 계열이 많아요. 약간 조식, 대쪽 같은 선비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강경하게 죽여!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눠지게 된 거다. 자, 예종 논쟁 같은 경우에는 상복 입는 문제로 서로 싸우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효종이 죽었을 때와 효종비가 죽었을 때 두 번인데 효종이 사실 적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효종이 적자가 아니니까 사대부랑 똑같이 대우할 것이냐 아니면 왕이니까 특별히 대우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서인남이 싸운 건데 자 처음에는 서인이 이겼어요. 항상 1년이야. 서인이 1년 입자고 그랬고 그리고 남인은 3년 입자고 그랬어. 하지만 서인 1년이 이겼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현종이 이때는 현종 때 일어났거든요. 효종이 죽은 거니까 현종 때 일어난 건데 현종이 이때 나이가 어려서 그냥 서인 말을 들어줘. 현종이 좀 잘하고 나서는 아, 좀 서인을 좀 견제해야겠는데? 그래서 남인이 이것은 왕인데도 사대부의 예를 한다니 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종이 그래 그럼 남인의 말을 들어줄게. 그래서 이번에 남인 승. 남인은 1년 입자고 그랬고 서인은 9개월 입자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 예속 논쟁은 중요한 것은 상복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사대부의 예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왕으로 대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제 사림들의 힘이 세졌다라는 그런 부분 약간 기싸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황국은 사실 욱한은 숙종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건데 숙종의 러브스토리와 관련이 있죠. 자 경신왕국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인현왕후가 오르잖아요. 이게 사실 허목의 사건 길게 말하자면 긴데 약간 그 유학 사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허적이 유학을 숙종한테 허락을 안 받고 지가 다 그걸 쓴 것 때문에 열받은 건데 어쨌든 이때는 인현왕후가 올라가요.
인연왕후가 서인이야. 그래서 경신왕국 때는 서인이 이겨요. 그래서 서남서라고 기억하면 되고 기사왕국에는 남인이 올라가요. 누구? 장희빈. 장희빈이 아들을 낳았거든. 그래서 이제 서남서. 그래서 인연왕후 아웃되죠. 그랬을 때 이제 송시열이 안 됩니다. 장희빈의 아들을 원제로 책봉하면 안 된다고 해서 사약 먹잖아요. 끝.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엔 다시 서인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게 경기갑, 서남서 이렇게 진검다리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갑술왕국 때는 인연왕군이 다 인연왕후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이때 예뻐했던 건 숙빈 최씨죠. 숙빈 최씨가 인연왕후 라인인데요. 이 숙빈 최씨의 딸이란다. 영조죠, 영조. 이런 식으로 숙빈 최씨 무술이 출신이라는 거. 그래서 이 황국으로 인해서 붕당의 변질이 나타났다. 그리고 경기갑, 서남서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구체적인 스토리 얘기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 패스. 자, 외란호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포외란으로 넘어갈게요. 자, 삼포외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종 때 삼포외란 이런 삼포에서 외눈들이 난을 일으킨 거야. 자, 삼포외란 때 비변사를 처음으로 설치하게 돼. 임시로 설치하게 돼. 처음. 그러니까 비변사라는 게 무엇이냐면 변방을 방비한다는 건데 변방은 바닷가도 될 수 있고 북방 지방도 될 수 있는 거야. 자, 처음 설치했는데 을묘외변을 또 명종 때 일으키네. 이때는 상설기구로 만들었어.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 어때? 비변사가 최고기구가 되는 거지. 왜냐면 선조도 피난 가고 비변사가 최고기구가 되는 거야. 그 뒤로도 비변사가 계속 이어져서 세도 정치 때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 임진왜란 때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조명연합군, 명군을 지원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임진왜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임진왜란 동래선이 함락되고 나서 충주 탄근대전부터 신립장군 안타깝게도 배수진을 쳤지만 실패. 그리고 나서 우리가 7월달부터 이제 반박하죠. 이순신 장군 오포해전, 한산도해전, 하객진. 자, 그리고 진주혈전 김시민 장군, 그리고 권율 장군의 이 행주대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의병, 수군과 의병의 항쟁으로 전세를 뒤바꿀 수 있었다. 우리가 사실 임진왜란 되게 많이 밀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1592년 거의 7월달부터는 전세를 뒤바꿔요. 159 있을 때가 아니다. 연도 외워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곽재우 홍의장군 곽재우 붉은색을 입었고 조원이 금산에서 이런 식으로 의병들의 항쟁 요거는 꼭 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임진왜란 때 우리가 훈련도감을 만든 건 조총부대 때문에 만들게 된 겁니다. 포수, 사수, 살수, 훈련도감 실시하게 되는 거죠. 훈련도감 만들게 되는 거죠. 나중에서 훈련도감, 금의형, 어영청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군형 체제 만들게 되죠. 자, 정유재란 결국에는 우리가 휴전이 제의가 안 됐어. 이토히로부미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니까 정유재란 일어나고 이때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명량대처 일어나는 거고 마지막 해전, 노량해전으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죠. 하지만 노량해전은 정말 많은 왜군들을 죽였고 우리가 이긴 전투로 만들어준 전투가 바로 노량해전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해군 때 기후약조를 맺게 되면서 우리가 이때 광해군 때부터 통신사를 또 다시 재개해서 파견하게 됩니다. 근데 광해군이 인조반정을 일어나게 된 건 뭐 때문이에요? 광해군의 중립외교 때문이죠. 중립외교 기억하시죠? 이때 명은 점점 떡락 분위기, 그리고 후금은 업업 분위기. 이 사이에서 조선은 중간에서 둘 다 잘 지내보자. 강홍립을 하여금 후금한테 아 우리 어쩔 수 없는 원치 않는 출병이었어. 이런 식으로. 그치만 서인들은 그 꼴은 못 보지. 어찌 그 제조지은을 저버리고 명나라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서인들이 인조반정을 일으키는데 그 핑계는 패모살제란 말이 나와요. 영창대군을 사살하고 그리고 임목대비를 유폐했다. 이게 패모살제입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아웃되게 되는 게 인조반정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서인들은 무조건 뭐야? 말이 안 통해. 무조건 친명배금이야. 명나라와 친하고 금나라 배척하는 거야. 군사력은 1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정묘호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용골산성에서 정봉조와 일입이 열심히 싸웠지만 이 정묘호란 때는 형제관계 맺는 거야. 이러고 금방 돌아가요. 그렇지만 병자호란 때 형제관계 맺었지만 우리가 제대로 또 교류 안 하니까 결국 병자호란. 이때는 이 정묘호란은 후금일 때 병자호란은 청을 세우고 나서 쳐들어오는 거죠. 이제는 형제관계로 안 되겠어.
이제 군신관계 맺어. 너희들 우리 신하야. 이러면서 인조 때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김상용이 죽고 김종용 광교에서 열심히 싸웠고 백마산성에서 임경어 장군. 백마산성이 진짜 엄청난 요새였죠. 그리고 남한산성에서 45일간 항전했지만 아 굴욕적인 삼정도 항복이 있습니다. 세 번 절하고 머리를 아홉 번 조아리면서 이마에 피나면서 결국 굴욕적인 이거 맺게 되면서 막 소현세자 인질로 가게 되는 거죠. 청으로. 자, 이제 우리 복수할 거야. 효종 때 북벌로 가게 됩니다. 북벌 실시하자 이러면서 효종 때 송시영과 함께 이제 북벌을 실시하는데 이 북벌을 주로 실시했던 대표적인 군영이 이제 어영청. 하지만 어영부영 실제로 북벌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북벌을 하려고 했던 조총부대는 나선정벌로. 나선정벌은 러시아와 싸우게 된 부분인데 나선이 러시아란 뜻이거든요. 청나라가 우리나라 조총부대 보내 그래서 청과 조선이 힘을 합쳐서 러시아랑 싸운 거. 근데 크게 전투에서 이겼어요. 우리 조총부대가 그래도 꽤 잘 싸웠다. 북벌로 나름 준비는 열심히 했구나. 그 정도만 보여주게 되고 북벌에서는 이 다음으로는 이제 북학으로 가는 겁니다. 북학운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조선의 토지 제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선의 토지 제도는 이제 이성계가 위에도 회군으로 정권 잡았어. 그러면은 주변의 신진사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잖아. 그게 바로 과전법이야. 과전법은 경기 지방에 한해서만 주게 됩니다. 자, 이제 고려에 이제 이런 공신들 이런 그 왜냐면 이제 조선을 세우는 공신들에게 준 건데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과전법 실시하죠. 경기 지역에 한해서 여기 써 있네. 전 현직 다 줬어요, 처음에는. 수조권을 준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리고 수신전 휴량전은 무엇이냐면 수신전은 과부에게 주는 것이고 휴량전은 불쌍하다. 그래서 이제 고아에게 주는 거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세조 때는 아, 딱 모자라. 현직 관리에만 줄 거야. 그래서 직전법으로 바꾸고 수신전 휴량전도 폐지하죠. 세조는 호락호락하지 않아. 왕권을 강화하면서 이런 분위기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전법 써있죠? 과전에서 직전법.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봐봐요. 직전법이니까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니까 내가 관직에 있을 때 많이 해먹어야겠다. 세금을 더 걷는 거야, 자꾸.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이번에는 그냥 관리, 이 관청에서 직접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관리들에게 월급을 줘야겠다. 이런 식의 관수관급제를 실시하게 돼, 성종 때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직접 수조권을 실시하는 거야. 국가가 토지를 직접 지배하겠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 관수관급제도 무너지게 되면서 명종 때는 아예 녹봉을 주게 돼요. 이 관수관급제도 다 무너지고 녹봉을 주는데요. 녹봉은 진짜 현물. 녹패를 제시하면 1년에 두 번 녹패를 제시하면 쌀을 주거나 옷감을 주거나 막 북어도 주고 이런 식으로 현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조권도 아니고 녹봉, 월급 개념으로 정말 주게 됐다라는 거. 1년에 두 번 이런 식으로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마지막에 관수관급제도 무너지고 녹봉제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이제 농업, 상업, 광업 간단히 정리할 건데요. 조선 후기 때는 드디어 옥상책이 무너지고 상업이 발달했다는 거 아주 중요해요. 상업이 발달하는 시작이 모내기법과 대동법 실시 때문인데요. 농업에서는 이모작이 실시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클릭하면 이제 안 움직이나? 이모작이 실시된 건 모내기법 때문이에요. 모내기법. 자, 이 패드가 지금 얘가 뜨거워져서 지금 봐봐 버벅버벅 되는데 모내기법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다. 자, 어쨌든 모내기법은 모판에서 모를 옮겨 심기 때문에 중간에 좀 남는 시간이 텀이 생겨. 그때 보리를 키우는 거야. 그래서 벼를 키우고 그리고 겨울에 보리를 키울 수 있는 이게 뭐 이모작이고요. 광자 모내기법으로 잡초 제거의 그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넓게 농사를 짓게 돼. 그게 광작이야. 넓을 광자야. 자, 그러면서 분홍층이 나타나게 되네. 그럼 분홍층은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떻게? 돈을 주고 이제 막 족보를 위조하고 이러면서 얘네들이 양반이 되게 되는 거야. 양반의 족보를 사게 돼. 이런 식으로 신분제가 무너지게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때 상품 작물을 재배하게 돼. 시장에 갖다 파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는 인삼이 유명하고요. 담배와 고추는 언제 이후에 들어오냐면 임란 이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에 의해서. 자, 그리고 상업은 정조 때 금난정권 폐지하면서 시전상인의 그런 금난정권을 폐지하게 되는데 그치만 중요한 건 유기전은 제외예요.
유기자는 국가 필요물품을 계속 납품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혜택을 계속 줘. 자, 그 다음에 전국에 장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보부상들이 여기저기 막 유통을 막게 되죠. 보침 메고 패랭이 갓. 자, 그리고 사상이 생기는데 사상은 이런 개인적인 상단이 생기는데 이들을 도고라고도 합니다. 독점상인. 자, 동네 내상은 일본 물건. 의주의 만상은 대청무역. 자, 개성의 송상은 인삼.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건 송상이야. 왜냐면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 저기 이제 대청무역 해가지고 거기도 인삼이 들어가. 그럼 청나라 물건 갖고 와가지고 그 송상이 또 이제 저 동네 저기 부산 쪽으로 가. 그럼 일본 물건 갖고 오면서 또 인삼 갖다 줘. 왔다 갔다 일본 물건 저기다 갖다 주고 청나라 물건 여기 갖다 주고 중개무역까지 하게 되면서 돈을 제일 많이 벌어. 그래서 여기저기 지점, 대리점, 인삼 대리점, 송방을 설치하고요. 사계치부라는 이러한 문서가 있는데 사계치부는 이때 당시 장부요, 장부. 세무장부가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식기부 이런 거 알 필요 없고 그때 당시 지금도 세금을 사용하는 그런 장부를 송상이 사계치부라는 걸 만들었다. 송방 사계치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광업 같은 경우는 설점수세제, 설점. 광업을 실시하는 그 지역에는 세금만 내면 된다라는 식으로 설점수세제로 어느 정도 허락을 해주는 거야. 그 대신 세금을 내. 세금 내기 싫으니까 얌체같이 불법적으로 밤에 몰래 채굴하네. 얌체잠체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불법적으로 채굴하는 짠짠짠 잠채, 얌채처럼 채굴한다, 불법적으로. 자, 덕대는 광산 CEO예요. 그래서 이 덕대가 광산 사장으로서 이 사람이 이제 혈주라든지 이런 노동자들을 고용을 합니다. 혈주는 그런 그 땅, 광산이 있는 그 땅 혈주라고 하거든요. 그 광산의 주인.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고용하면서 이제는 좀 대규모로 광업을 실시했다. 왜 그럴까? 이때는 철제로 무기도 만들고, 막 철제 무기랜다. 이런 화폐도 만들게 되고, 노크롯도 만들고 이런 그 대청무역을 하면서 은광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이러면서 광업이 발달했다. 농업, 상업, 광업 엄청나게 상업 발달했다는 거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왜 잘 안 넘어갈까? 왜 그럴까? 안 돼서 패드 사주세요, 새 거. 잠시만요, 여러분. 아, 됐다. 이게 펜으로 인식이 돼서 그런가 봐요. 제가 지금 패드 이거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실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실학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실학은 좀 연결해서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실학은 먼저 중농아파부터 살펴볼게요. 유형원, 이익, 정약요, 중농아파. 농업 문제에 진심인 사람들. 유형원의 반개수로 이익의 성우사설 정약용의 여유당전서가 있는데 유형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땅을 나누어주자라는 균전제를 실시합니다. 똑같이가 아니라 신분에 따라 약간 차등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반개수록에 써있어요. 자, 유형원 균전제 반개수록. 자, 그리고 이익의 성우사설은 이익이 살았던 그 지역에 호수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별성, 호수 생각하시면 되고 영업전이라는 게 뭐냐면 매매할 수 없는 땅 영업전을 만들어서 이게 다 농민들이 자기 땅을 팔아보니까 다들 땅이 없고 지주전우제가 된 거 아니냐. 팔 수 없는 땅을 만들자. 판매의 한계를 만들자. 하한선, 한전론. 이 토지 매매에 한계를 두자는 소리야. 그래서 성호사설, 과구록. 이게 이익의 저서고요. 정약용은 땅이 너무 많지. 여유당전서. 이 여유당전서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시대 조선왕 운동과도 갈려있어요. 안재홍, 정인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속도 좀 더 빨리. 자, 공동노동 분배 여전론. 여전론은 뭐냐면 이게 공동분배 약간 좀 공산주의 가까운 그런 거로 주장했는데 실제로 적용이 힘드니까 정전제로 실시해서 그 우물정자 가운데만 공동분배하자. 이런 게 정전제. 자, 목민심서 경수요표 흠음심서 1표 2서 기억하시죠? 마가외통 기억해주세요. 의학서도 만들었어. 이거는 마징이라고 그래가지고 홍역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마가외통 중요합니다. 자, 거중기 정약용이 만들었던 거 알고 있죠? 기기도설 수원화성 거중기로 쌓았다. 자, 이번에는 중상합화입니다. 중상합화 같은 경우에는 이들은 경세치용합화라고도 하는데 자, 농암유수원, 담원홍대원, 연암박지원, 초정박제가 이런 식의 호를 정리해봤고요. 자, 유수원은 산업공상의 직업평등을 없애자. 이 우서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우서는 책이잖아요. 뭐야 내 직업이 천하다고 우서?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홍대원은 지전설 도
주장했죠. 무한우주론. 와, 이런 식의 그런 우주와 관련된 내용도 생각을 했다는 거. 그래서 홍대영이 혼천이도 만들었어요. 하지만 홍대영이 지전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건 아닙니다. 처음으로 주장한 건 김성문이다. 자, 그 다음에 의산문답으로 해가지고 문답식으로 이런 식으로 무한우주론을 의견을 남겼고, 이마경륜은 개혁을 여기다가 담았고, 자, 그리고 연안 박지원은 수레선박을 많이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연안 박지원이 연행사로 청나라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나라의 우수한 문물을 받아들이자 열하일기라는 글을 썼고, 박지원 그 양반전으로 양반들을 비판했죠. 자, 그 다음에 박재간은 우물처럼 계속 이렇게 사용, 소비를 해야지만 뿜어나온다. 그래서 북하기의 소비를 강조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박재간은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 출신이라는 거. 자, 넘어갑시다. 자, 조선후기 수치로 넘어갈게요. 조선후기 인조, 광해군, 숙조 있으면 딱 세 가지. 영정법, 영원히 정한다. 왜냐면 그전에는 연분구등, 막 이렇게 전분육등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책정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무조건 최저. 최저 사두로 고정하는 거, 고정, 영원히 정한다. 그래서 정액화가 된 거죠.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박납의 폐단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안 써진가 글씨 안 쓸게요. 박납의 폐단이 일어나니까 너무 부담이 큰 거야. 그리고 그전에는 안 쓴다면서 계속 써. 호마다 걷어서 호마다 집집마다 잘 살던 못 살던. 하지만 대동법은 토지마다 걷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한테 내라 이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지. 양반들은 반대하지. 그랬기 때문에 광해군의 숙종까지 100년이 걸린 거야. 오래 걸렸죠. 그래서 김원익과 김육이 대동법 실시를 주장했던 사람이다. 공인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국가에다가 그냥 뭐 쌀로 내거나 화폐로 내거나 이렇게 내면 그걸 가지고 공인들이 필요한 물품을 사러 다니는 거야. 대규모로 사러 다니니까 당연히 상업이 발달하게 되지. 이 공인이 도구로 성장하게 돼. 그러면서 공인이 등장하면서 상품 경제가 발달하게 되고 상업이 발달하게 된 거다. 대동법이 상업 발달에 아주 관련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균여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죠. 부족부분, 부족분 결작, 선무군간, 어염, 선박세로 보충했다라는 거, 군포 2필에서 1필로 줄여줬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영조 균여법, 광해군 때부터 대동법, 인조 영정법 왕짝짝꿍 해주셔야 돼요. 자, 흥선대원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내외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흥선대원군은 약간 내정개혁도 했지만 대외적인 거 따로 봐주셔야 되는데요.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면서 세도정치를 정리합니다. 비변사 폐지, 서원 폐지, 돈 많이 나가는 거 폐지, 만동묘 폐지, 신종에게 제사 지냈던 만동묘 폐지,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이때 돈이 모자라서 당백전, 고가화폐, 원나폐, 원하면 납부해라 하지만 실제로는 억지로 납부, 그리고 묘지림, 그런 양반들의 그 묘지에 있는 그 나무를 막 베고, 이것 때문에 양반들의 불만이 폭발, 이래가지고 나중에 최익현이 상소문 내가지고 쫓아내게 되는 거죠. 대전회통은 법전인데요. 흥선대원군은 화통하다, 이런 식으로 대전회통 기억해 주시고, 정조는 대전통편이다. 자,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외교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흥선대원군 때 최대 박해가 있었어요. 이따가 그 천주교 박해 한번 정리할 건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절투산 순교지 너무 많이 죽였죠. 이 병인 박해 때 프랑스 선교사 8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쳐들어온 게 이제 병인 양료인데, 중요한 건 병인 박해가 이제 있고 나서 제너럴셔머노 사건도 같은 해예요. 이것이 같은 해 1866년에 일어납니다. 병인 박해가 1월에 있었고 제너럴셔머노 사건도 2월 정도에 있었어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미국의 제너럴 셔머노가 찝쩍찝쩍대면서 평양 관민들을 막 약탈하고 이러니까 박규수가 이때 안핵사로 파견돼가지고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불태웠어. 자, 요거 잠깐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병인박해 그 해에 바로 병인양료 11월에 쳐들어오거든요. 이것이 이제 한성근, 양현수, 외교장관, 의궤 약탈했다 기억해 주시고, 직진은 이때 가져간 게 아니다. 직진은 돈 주고 사갔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페르트 도구 사건도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그 남현군, 흥성대원군의 아버지인 남현군의 묘를 도굴하다가 걸렸네? 도굴은 실패했어. 그러니까 완전히 반외적인, 막 이렇게 외국 너무 싫어. 외국 문물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결국 척합이 건립하게 된 것이다. 자, 신미양료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1866년에 일어났는데
뒤늦게야 쳐들어와. 이거를 핑계로. 그래서 이때 신미양요 미국이 쳐들어왔을 때 어지연이 끝까지 열심히 싸웠고 어지연의 수작이 이때 전리품으로 가져갔지만 지금은 대여의 양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래서 어지연의 수작이 기억해 주시고 신미양요 끝나고 외농가 이제 그 양인들과 통교하는 건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 척합의를 세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외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게 되는 순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병인박해, 제너럴 샤머노, 병인양요, 신미양요, 척합의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주교 박해 너무 중요하죠. 요 부분은요, 이번에 여러분, 이 윤지춘과 권상은의 유해가 이번에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슈가 됐기 때문에. 자, 먼저, 신의 박해 같은 경우는 정조는 사실 그렇게 천주교를 박해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윤지춘이 어머니의 신주를 소각했다 이러면서 사림들이 난리를 쳐서 이 두 명만 정리하자 해서 윤지춘 권상현 신주 소각과 관련된 거 기억해 주시고요. 신유박해는 사실 정조의 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순왕후가 일으킨 건데 순조 때 정약종, 정약용 이때 다 유배 가요. 유배 가서 많은 걸 남기게 되죠. 정약용이 유배 가서 엄청나게 많이 책을 썼고 정약전이 자선어부 남기지 않았습니까? 완전 물고기 덕후죠. 자, 이승훈도 이때 유배 이러면서 이승훈은 죽죠. 이런 식으로 신유박해가 일어났고 1801년에 신유박해 일어나고 황사영의 백서 신유박해 일어난 그 이후에 황사영이 비단에다가 막 써가지고 군사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적발됐어. 그러면서 최대박해 병인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인박해 때 너무나 많은 수천 명이 죽게 되고 병인양요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같은 1866년 최대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정리할 건데 이 외국인 부분도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8월 좀 지나긴 했지만 9월의 임무로 나올 확률이 낮죠. 8월의 인물로 헐버트 베데 스코필드가 8월의 독립 그 국가보훈처에서 이달의 독립 유공자 이달의 독립 유공자로 나왔는데요. 여기서 헐버트 베델 스코필드가 나왔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오페르트 독일 상인이죠. 별거 없죠. 남한근무 도굴했다 끝. 밀렌도르프 누구예요? 이모군란 이후로 청이 간섭을 많이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고문으로 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들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고문으로 이 사람도 고문으로 둔 사람인데 부들러는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중립국화를 주장했던 게 부들러라는 거. 유길준도 중립국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거문도 사건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남해의 거문도에 러시아가 더 남해하면 영국도 쳐들어오겠다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 그게 거문도.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다 노리니까 우리 중립국 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 유길준은 보빙사로 갔던 사람이죠. 보빙사로 가가지고 그 뒤로도 유럽을 쫙 보고 와서 서유건문 남긴 사람이죠. 유길준도 중립국 주장, 부들러도 중립국 주장. 자, 미국의 헐버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유경공원 선생님이고요. 헤이그트사 파견 지원했고요. 삼인필지라는 세계지리서를 본인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만들었어. 알렌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광해원을 이끈 사람이고 하와이 이주를 여기 주선했던 사람 알렌. 자, 스크랜트는 스크랜튼 여사는 이화학당 만든 것밖에 없고 자, 영국인 베델은 양기탁과 베델 기억하시죠? 대한매일신보. 베델이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에서 항일 논설을 좀 실었어도 그나마 봐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는 국제보상운동을 추진했던 걸로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루이스 쇼는 이륙양행. 뭐와 관련이 있어요? 임시정부에 그런 의연금을 전달했던 교통국이 이륙양행이 있었고 백산상에 있었죠. 자, 스코필드는 심지어 우리나라 이름 석호필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하죠. 심지어 국립묘지 안장됐잖아요. 3.1운동자 제암리 학살 사건은 외국에 알린 사람으로 유명하고 아주 애국적인 인물.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모군란보다 가심정병 동학농민운동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모군란 같은 경우에는 자, 1882 밀린 급료 빨리 내놔. 18 빨리 내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화가 난 건데 이 99인들의 차별 때문에 반란 일으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재물포 조약을 내고 일본에 배상금만 내게 되고 이 이모군란 진압을 누가 했다? 청이 했다. 청군이 진압해서 하다 보니까 청나라에서 이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맺게 되면서 우리나라 청의 간섭이 높아지게 됩니다. 청상인이 내륙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자, 그리고 나서 1884 발사 모를 발사해서 총을 발사해서 우정국 개국 축하회 때 빵
빵 쏘면서 급진계 여파가 일으킨 게 갑신정변인데 두 개의 조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성조약은 또 일본에 배상금 낸 것이고 텐진조약 별표해 주시고 요거는 일본과 청 사이에 우리를 놔두고 야 우리 같이 철수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동학농민군대 그때 얘네들이 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중간 사건 거문도 사건 영국이 거문도 사건 일으켰고 조선 중립파 아까 얘기했죠. 부들러와 유길준. 자 동학농민운동 일어났을 때 전주화약을 맺게 된 게 이때 청나라 군대 들어오고 일본 군대 바로 5월 5일, 5월 6일 하루 사이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다 텐진조약 때문이다. 전주 관련해서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는 거 견원이 전주에 후백제 세웠다. 전주 간노비의 난 알고 가자. 자 동학농민군 집강소 설치하고 우리가 원하는 개혁만 해주세요라고 교정청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이 실제 갑오개혁은 궁극기무처에서 하게 되죠. 그건 이따 갑오개혁도 다 할 거예요. 통리기무하면은 이거는 개화기구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럼 갑오개혁부터 정리를 깔끔하게. 갑오개혁은 너무 중요해요. 이 갑오개혁을 실시하게 된 건 사실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두 같은 연도입니다. 1894년 너무나 중요한 사로 끝나면 무조건 갑으로 시작하거든요. 자 원래 교정청을 실시해서 우리가 개혁을 하려고 했으나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궁극기무처로 막 이렇게 일본의 입김을 막 하면서 결국 갑오개혁 실시하게 되죠. 개국이란 연으로 사용한 건 너희들 청나라로부터 분리해라. 청에 의존하지 말아라. 그런 식의 의미의 개국 이제 연호고요. 은본위제 실시했다. 화폐 가치를 은본위로 했다. 그때 당시에는 은본위를 많이 했어요. 대청무역을 많이 했던 부분도 있었고 은본위제. 과거제 신분제 폐지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궁극기무처가 폐지되면서 2차 갑오개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박영효와 김홍집의 연립내각 기억하시죠? 박영호를 여기다 왜 넣었어요? 조금 더 친일적인 인물을 여기다 넣은 거죠. 그래서 일본이 더욱더 간섭을 하게 되면서 홍번 14조 발표하게 되면서 이때 재판소도 만들게 되고 고종의 교육 입국조서 우리도 이제 교육에 힘쓰겠다라고 하면서 이때 소학교, 중학교, 뭐 사범학교. 사범학교는 선생님을 양성한 학교예요. 선생님이 있어야지만 학교를 만들 거 아니야. 근대학교, 외국어학교 만들게 되는 거 교육 입국조서 발표하고 실제 적용하는 거 95년부터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갑오개혁 때 청과 일본군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서 이때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약 6월부터 1894년 6월부터 실시하게 되는데 일본이 이기면서 시모노소키 조약 맺게 되죠. 이러면서 일본이 청나라의 랴오동반도를 얻게 되는데 이 랴오동반도 얻는 거 이거 포기 못해. 아 이거 너무 억울해. 러시아가 친구 데려와. 러프독이 삼국 간섭하면서 야 랴오동반도를 네가 가져간 거 좀 아니지. 돌려줘. 울며 겨자먹게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성황후가 아 뭐야 이 청나라는 이제 안 되게 끈떨어진 연이고 러시아로 붙어야겠어. 친러를 붙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를 죽이는 거죠. 을미사변. 이것이 바로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는 거고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르게 1895년에 을미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양력을 사용하게 되면서 건양이 되는 거죠. 자, 태양력 사용, 단발력, 그리고 지서경의 종두법 시행. 그렇죠? 종두법 시행하는 거는 얘네들도 이제 천연도 걸리기 싫으니까. 자, 그리고 단발령도 사실 위생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을미의 개혁 때 단발령과 을미사변 때문에 아시죠? 요 두 개 때문에 을미의병이 일어난 게 되는 거다. 을미의병. 자, 그리고 이제 고종이 돌아오게 돼요. 사실 을미사변, 을미개혁 이때 고종이 악완파천, 이 중간에 패스된 건 악완파천이 있었어요. 러시아 공사관을 처소로 옮기죠? 돌아왔어! 그러면서 이제 광무개혁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구본신참. 점진적인 개혁을 하겠다. 자, 그러면서 구본신참적인 개혁 뭐가 있느냐? 황제권을 높여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면서 원수부를 설치하면서 그래도 군사력을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이범윤 간도관리사를 파견했다는 거 중요하죠? 독도 우리 땅으로 하는 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자, 양정사업 실시해서 지계는요. 지계는 근대적 토지 소유 문서입니다. 막 이렇게 토지를 막 N분의 1로 나눠준 그런 건 아니에요. 토지 문서 근대적으로 정리했다. 철도 설치하고 전차 실업 기술학교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지만 그 뒤에 러일 전쟁으로 결국에는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죠. 자, 독립협회로 넘어가면 독립협회 시기는 네, 여러분 화면을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키워드 위주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고종이 악완파천 시기라는 게 중요해요. 악완파천 시기. 고종 돌아오기 전 시기. 그래서 고종 돌아와라, 고종 환궁 요구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이권을. 그래서 독립협회는 약간 반러적인 게 더 강해요.
사실 서재필은 갑신정변이 일으켰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반러적으로 이 독립협회가 했던 거 요거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절영도만 쓸게요. 절영도 조차 요구 반대. 그래서 결국 저지시켰어요. 자, 서재필이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서 독립신문을 만들고 그 독립문 만들죠. 이 독립문은 청에 사대했던 영웅문을 하울고 만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서재필이 만민공동회를 개최를 하는데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 차이가 무엇이냐? 관민공동회는 관리가 참여하면은 관민공동회예요. 왜냐면 박정향은 내각을 구성했던 관리거든요. 윤치호는 이 독립협회의 회장이었어요. 나중에는 친일을 했지만. 그래서 박정향 같은 경우는 보빙사로 파견했던 사람이고 초대주미공사로 이 사람도 영어를 아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정향 내각. 그래서 박정향이 참여한 관리들이 참여하면 관민, 관리가 없으면 만민 이렇게 되는 건데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욕조를 발표해요. 이 헌의욕조에서 주장했던 건 의회 설립이야. 그러면서 그 정도 초반에는 그래 의회 설립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중추원 간제까지 추진했지만 보수파들이 얘네들이 원하는 건 입헌군 주제가 아니라 얘네들은 입헌군 주제를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얘네들은 민주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한다. 박정향이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고종이 해산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황국협회랑 부딪히게 해서 해산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동학을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동학은 너무 진짜로 중요하죠. 동학은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요. 자, 일단 고문농민봉기 1월 달에 왜 일어나게 되면 조병갑이 갑쳐서, 그렇죠? 갑질해서 그런 것이죠. 조병갑의 갑질, 만석부로 물세고 없고 아버지 공덕비 세우고 넌 좀 죽어야겠다. 그래서 정봉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고부가나 막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103봉기 3월 달 승승장구해요. 이때 이용태를 안핵사로 파견을 하는데 이용태가 농민군들 편을 안 들어주고 농민군을 탄압을 하는 거야. 아, 안 되겠다. 말로는 안 되겠네. 일어나죠. 우리가 이제 보고관민 제포꾸미 폭도로부터 우리가 백성을 구하자.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자. 이러면서 황토야 황룡종 전투. 자, 황룡종 전투에서 나왔던 장태 기억하시죠? 장태. 원래 장태는 원래 여기다가 이제 닭을 키우는 것인데 이 장태를 굴리면서 약간 슬픈 무기예요. 장태를 굴리면서 거기에 총알이 박히니까 이렇게 두려움 없이 가게 하려고 장태를 굴리 면서 싸운 거예요. 황룡총 전투에서 크게 이 장태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 전주성을 점령했네.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SOS 쳐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일본 나도 질 수 없지. 같이 들어와. 5월 5일, 5월 6일 들어와요. 텐진 조약 때문이죠. 아, 우리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어. 우리가 청군에다 일본국에 들어오니까 그럼 우리 화해 약속을 하자. 우리 패전개혁안만 이루어지면 우리 해산할게요. 이래가지고 해산하고 집강소에서 패전개혁안을 국가가 잘 이룩하는지 이제 감시하면서 있었어. 교정청을 설치했죠. 하지만 궁극기무처에서 실제로 일본의 주도를 실시해서 교정청은 사실 제대로 한 게 없다라는 거. 통리금함은 그 전에 개화기구인 거고. 자, 그래서 어쨌든 궁극기무처는 갑오개혁 때 1차 때는 있지만 2차 때는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박영효, 김홍집, 연립내각이라고. 재봉개하게 된 거는요. 처음 봉기는 반봉건. 재봉개한 건 반외세. 누구에게 외세? 일본. 반일적으로. 왜냐면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지네 나라로 안 돌아가는 거야. 청일전제에서 약간 승기를 잡고 일본이 점점 간섭을 하니까 안 되겠다. 일본군 가라라고 하면서 반외세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남접은 정봉준, 손접이래. 북접은 손병희. 자, 손병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3.1운동도 손병희가 주도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손병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을 이은 천도교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남접 북접 만나서 논산에서 집결을 해요. 그러면서 우군지 점투를 하게 되는 거죠. 논산과 관련된 거 조금 더 볼까요? 논산 관촉사 얼굴 이따만하게 큰 고려의 불상이죠. 석조 미륵보살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그 강호동 닮은 그 불상 있어요. 한번 봐주시고. 자, 공주 우군지 전투에서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일본군의 그 막 개틀린 건 따다다다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봉주도 이때 압송되고 죽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군지 전투 끝으로 동학농민군은 결국은 다 진압이 되고 그 뒤로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영학당이라든지 활빈당이라든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고 의병 계열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일제강점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제강점기 러일전쟁 1904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한일 의정서를 처음 만들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때 이제 독도를 또 강탈을 하게 되는 거죠. 제1차 한일협약은 고문정치입니다. 고문정치는 고문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외교고문.
화폐 그런 경제 고문을 두겠다는 거야. 일본 고문 웨가다, 스티븐스 외교 고문. 화폐 정리 사업을 웨가다가 실시하죠. 백동화를 이게 뭐냐면 갑을 병종으로 나눠서 우리 약간 좀 그 화폐가 약간 좀 달갛거나 그러면 안 바꿔줬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상인들이 많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되죠. 자, 스티븐스가 한국은 지금 현재 일본의 지금 침입과 일본이 간섭하는 걸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를 하니까 권총을 장전해서 죽여야겠죠. 장인한 정명은 장전! 그래서 결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 사살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애국의 불씨가 나타나면서 미국과 하와이에서 우리도 이제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안창호는 대한인 국민의 흥사단을 만들게 되고, 박용만은 좀 군대, 약간 박용만은 약간 전투적으로 대조선 국민군단 만들게 되고 하와이에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근현은 숙무학교, 약간 무인들을 양성하는 숙무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멕시코의 사탕수수 농장을 그들 애니깽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애니깽이라고 했거든요. 자, 제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 이때 거의 뭐 나라를 잃은 거와 똑같죠. 그래서 이때 1905년 11월에 을사년스럽다, 을신년스러운 바람이 분다. 그래서 을사조약, 이렇게 을사년, 을사, 을신년스럽다. 여기서 나온 건데요.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교권 박탈은 다른 나라에 도와주세요. SOS 못하게 하는 거야. 이제 초대 통감,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여기다가 하게 되는 거죠. 이토가 초대 통감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고종이 이때 1907년에 헤이그 특사 파견하죠. 이준, 이상서, 이유종 여사를 파견하고 헐버트가 지원해줬지만 결국에는 헤이그 특사 성공하지 못했죠. 이거 파견했다고 고종 딱 걸렸어. 그래서 고종 강제 퇴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바로 1907년, 이게 정민년이기 때문에 정미칠조약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한일 신협약, 이제는 일본인 차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순종을 압박해서 군대 해산시켜. 그래서 해산된 군인들이 정민연의 정미의병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일어난 애국개몽운동과 정미의병 같이 정리할 건데요. 애국개몽운동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는 고종 강제퇴위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자강회는 사실 이렇게 외우면 죄송하지만 고자로 외우시면 되겠어요. 고종 강제퇴위 반대. 자, 황무지 개강권 반대에 보황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보황. 자, 그리고 신민회, 안창호, 이승훈, 이회영, 신민회는요, 이때 서간도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든 걸로 유명한데, 이회영이 엄청나게 부자였던 거 아시죠? 서간도 시종기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회영이 막 육형제가 막 돈을 다 팔아서 600억을 정리해서 이 서간도를 정리를 합니다. 서간도에 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듭니다. 신흥간세소, 신흥무관학교로 이어지는 거죠. 신민회는 결국 배고인 사건으로, 데라우즈 총독 암살 모의 사건으로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항일의병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자, 이 정미의병은 아까 말했던 그 7년, 07년에 만들어진 게 합류된 거. 자, 그러면 정미의병 생각을 해봐. 무기도 많아졌고, 완전 훈련된 군인들까지 오니까 우리 한번 뭐 해보자. 일본하고 싸워보자. 서울진공작전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13도 창의군이 이제 서울진공작전 실시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일본이 사실 미리 적발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09년에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이때 포수든 뭐든 총 있는 사람들 다 막 그 총기 다 뺏어버리고 다 죽이고 이래서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우리는 만주나 연해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국내에서는 힘들었고, 1910년 이후로는 이제는 독립운동 기지 만들게 되고 이제는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1910년 일제강점기. 자, 마지막 뒷부분에 경제구국운동 보고 갈게요. 경제구국운동은 국채를 우리 손으로 갚자. 약간 IMF 금목이랑 비슷한 건데, 일본에 진 채무를 우리가 갚자. 대구에서 먼저 시작돼요. 김광재 이제 이 국채보상운동 실시하는데, 뭐 서상동도 그렇고 대한매일신보가 이제 전국적으로 국제보상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양기타카 배대. 하지만 결국에는 일본의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했고, 민족문화수호운동과 관련해서는 주시경과 지성경 선생의 국문연구소 보고 가시고요. 조선광문의 최남성 김, 우리 저기 박은식 선생의 조선광문의 약간 고전연구. 신소설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혈의누, 금수회의록. 키워드만 보고 갑시다. 원각사, 이거 약간 연극했던 것이죠. 요 시기 민족문화수호운동도 있었다라는 거. 자, 여기서부터 이제 3회론으로 갑시다.
자, 돈돈돈 서상돈 아저씨는 안 나오네요. 서상돈은 근데 보통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 김광재가 많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요. 사실 김광재가 사장이고 서상돈은 부사장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자 29페이지 대동단결선언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3.1운동의 프리퀄인데요. 대동단결선언은 원래는 상하이에서 신한혁명단에서 원래 순종을 데려와서 뭔가 우리가 거기서 이제 임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게 실패하고 나서는 아, 왕조 그 왕들이 뭔가 의욕이 없다. 우리는 그냥 민주공화제를 만들겠다. 민주공화국을 실시하겠다라는 게 대동단결 선언입니다. 이것이 17년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대한독립선언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18년에 무호독립선언서라고 하는데 이걸 하고 나서 일본의 이팔독립선언 도쿄, 일본의 도쿄 한복판에서 만세를 외친 거예요. 여기에 조선청년독립단에 바로 이광수도 사실 여기 들어갑니다. 초반에는 이광수도 이런 독립운동을 하고 유명한 김마리아 여기 들어간다는 거 사진과 함께 봐주시고요. 자, 도쿄에서도 이렇게 만세를 외치는데 국내에서도 못하겠습니까? 바로 3.1 독립운동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에서 태화관에서는 이제 독립선언서로 평화적으로 이제 독립선언서 낭독하고 끝내자라고 했지만 결국엔 탑골공원에서 만세 외쳐가지고 서울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전국에서 이제 해외로까지 퍼지게 되는 거죠. 탑골공원 하면 우리가 관련할 수 있는 거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거는 고려 때 경청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받아 똑같죠. 거의 쌍둥이처럼. 10층 석탑은요, 원래는 3, 5, 7 짝수인데 이거는 몽골의 영향으로, 몽골의 라마교의 영향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3.1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거는 이것 때문에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연통제, 교통제, 통통 있는데 연통제는 비밀 연락망, 교통국은 이런 식의 이륙양행과 백산상해에서 여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겉으로는 회사인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의연금을 전달하는 그런 회사로 사용을 한 거죠. 독립공채 마련했고 한일사료집, 여기서 이제 한국지열사마 한국통사 만들게 된 거죠. 박은신 선생님이. 자, 그럼 임시정부를 정리를 할 건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임시정부를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대통령제를 할 것인지 이런 거 회의를 한 다음에 처음에는 임시정부에서 임시의정원을 만들어요. 임시의정원을 만들어서 의회를 설립을 한 뒤 자, 우리 대통령제로 합시다라고 1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1차 개헌을 1919년에 해서 대통령제로 했어. 이승만이 대통령이야. 그랬었는데 이승만이 조금 실수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를 저기 국제연맹한테 그냥 맡기자. 이런 식으로 국제연맹 위임통지서.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 이승만이 나라를 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신채호 선생님이 화가 났어. 그래서 창조파와 개구초파로 나눠지게 되면서 국민대표회의를 1923년에 맺게 됩니다. 요 연도는 꼭 기억해 주세요. 약간 좀 임시정부가 위기를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이승만을 이제 탄핵시키고 박은진 선생님을 이제 대통령으로 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박은진 선생님이 나타났을 때 대통령을 역임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박은진 선생님은 나이도 좀 고령이었고 우리 그냥 국무령제로 합시다. 그러면서 2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2차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제에서 국무령제로 바꾸고 이때 초대 대통령 이상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용 선생님과 관련돼서는 안동에 임청각이 남아있는데 임청각이 99칸이에요. 엄청나게 또 잘 살았던 재벌입니다. 자, 재벌이었는데 이때 임청각 이상용 선생님의 집안 자체가 독립운동가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안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건 철도가 지나가는 곳에 안타깝게도 약간 기울어지고 있는 법풍사지 7층 전탑.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전탑이고 가장 큰 전탑이라는 거죠. 신흥무관학교 설립하는 것도 이상용 선생, 이회영 선생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3차는 국무위원제로 바꾸게 됩니다. 국무위원제는 집단으로 바꾸게 된 거. 왜냐하면 이제 한인애국당, 이때는 임시정부가 많이 힘들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 대표 한 명 말고 집단 체제로 바꾸자라고 바꾼 거고 이때 31년에 한인애국단을 김구 선생님이 만들게 되죠. 바로 윤봉길 의거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아시죠? 저기 홍콩공원에서 의거가 성공하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임시정부가 약간 많이 막 옮겨 다니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4차 충칭의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1940년대 김구 선생님이 충칭의 자리 잡고 조소왕이 이제 삼균주의로 이때 이제 조선 건국 강령도 이제 이 뒤로 발표하게 되는 거고 5차 때는 이제 44년에
이제 주석, 주주석. 이 김구 선생님이 주석제고 부주석 김규식인데요. 이 둘은요, 나중에 남북 협상하게 하러 같이 갑니다. 1948년에. 그리고 김규식 같은 경우에는 파리강화위에 파견됐다는 거. 김규식은 사실 신한 청년단으로 파리강화위에 파견하기도 했고, 좌우합작을 추진하기도 했고, 여운형과 함께 좌우합작을 추진하기도 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잠깐 30페이지 휴식하고요.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 너무 많이 했다. 그럼 좀 쉬어볼게요. 자, 우리 어떻게 좀 정리가 되나요? 상하이 신한 청년단, 신한 혁명당하고 또 청년단하고 나눠줘야 돼요. 그쵸? 아, 좀 목이 아프긴 하네. 나 목 갔어 지금.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9월 11일 토요일 11시 40분에 우리 서경석 씨, 우리 그 인간 에듀윌 서경석, 우리 홍보대사님과 제가 같이 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가답안 채점하고 문제 풀어줄 거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오늘 끝나고 이 채팅창에 링크가 올라갈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문제를 5문제 냈거든요. 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5문제 중 최대한 3문제는 맞추셔야지 이 피자, 치킨 추첨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이거 응모하셔가지고 나중에 피자랑 치킨 여러분 열공하셨으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저 먹고 있어요. 완전 큰 벤티 사이즈. 네. 갑자기 첫사랑 얘기? 선생님 첫사랑은 아빠 친구 아들이었어요. 같이 피서를 가서 눈이 맞았고요. 네, 여기까지. 다음 시리즈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이브 때 이어서 갈게요. 아, 따라 쓰느라 아주 고생했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난이도 어려울 수 있어요. 저번 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현우 터지셨는데. 아니, 아빠 친구 아들이 왜 웃기지? 엄친아를 이어서 아빠 친구 아들. 김규식 선생님이 28 독립선언 하셨죠. 28 독립선언은 아까 나온 것처럼 그 우리 김마리아 선생님하고 이광수까지만. 김규식 선생님은 상하이에 있으셨어요. 도쿄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나 사실 지금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저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되겠죠? 가능할까요? 그럼 그동안 이 친구들 모아줘. 심심한데? 피디님이 놀아주실 거예요? 아니야, 참어. 괜찮아요. 선생님이 참겠습니다. 괜찮아요. 아아를 너무 많이 마셨더니. 그러니까 이광수가 신한청년, 저기 신한청년단이란다. 저기 여기 조선청년 독립단에 이광수가 들어가는데, 이광수가 초반에는 참 적극적으로 독립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변절하죠. 그럴까요? 네? 황궁? 광고하면 되는구나. 그럼 자주 화장실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잠시 갔다 올게요. 광고 주시죠. 네. 야, 아니, 이걸 진짜 주는 거야? 네, 드려요. 아니, 정말 알림 신청만 하면 돼? 네. 그러면 나도 해도 돼? 아니요. 안녕하세요. 인간 에듀윌 홍보대사 서경석입니다. 어느덧 9월 제55회 한능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에듀윌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시험 전후 필수로 봐야 하는 꿀팁 영상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험 2일 전 유튜브에서 에듀윌 한국사를 검색해 주십시오.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만 최종 점검해주는 D-E 최종 점검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딱 2시간 동안 시험에 꼭 나오는 키워드를 주제로 심지어 생방송으로 콕콕 집어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생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2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 중에 세상에 실제 시험에 그렇게 많이 적중됐대요. 시험 직전 최종 점검을 하고 싶다? 어우, 벼락치기에서 불안하다 하시는 수험생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9월 9일 목요일 밤 9시 에듀윌 한국사 채널입니다. 다운 1, 2, 3 하고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가다반 올려주세요. 한능검 시험 직후 내 시험지를 바로 채점하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에듀윌 한국사를 검색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확도 100%를 자랑하는 가답안 공개 생방송. 어려운 문제들을 바로 해설해줍니다. 9월 11일 토요일 제55회 한능검 생방송도 진행합니다. 제가 함께하고요. 에듀윌에서 많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내가 함께 할지 어떻게 알지? 9월 11일 토요일 한능검 시험 직후 에듀윌 한국사 유튜브 채널로 꼭 들어오세요. 그럼 선물과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알려드립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수험생 여러분 모두 준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55회 한능검 당일 아다반 해설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잊지 말고 지금 바로 에듀윌 한국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생방송에서 만나요. 에듀윌. 야. 아니 이걸 진짜 주는 거야? 네, 그래요. 아니 정말 알림 신청만 하면 돼? 네. 네. 그러면 나도 해도 돼? 아니요. 안녕하세요. 인간 에듀윌 홍보대사 서경석입니다. 어느덧 9월 제55회 한능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에듀윌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시험 전후 필수로 봐야 하는 꿀팁 영상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험 2일 전 유튜브에서 에듀윌 한국사를 검색해 주십시오.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만 최종 점검해주는 D-2 최종 점검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딱 2시간 동안 시험에 꼭 나오는 키워드를 주제로 심지어 생방송으로 콕콕 집어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생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2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 중에 세상에 실제 시험에 그렇게 많이 적중됐대요. 시험 직전 최종 점검을 하고 싶다? 어우 벼락치기에서 불안하다 하시는 수험생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9월 9일 목요일 밤 9시 에듀윌 한국사 채널입니다. 다운 1, 2, 3 하고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다다반 보여주세요! 한능검 시험 직후 내 시험지를 바로 채점하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에듀윌 한국사를 검색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확도 100%를 자랑하는 가다반 공개 생방송. 어려운 문제들을 바로 해설해줍니다. 9월 11일 토요일 제55회 한능검 생방송도 진행합니다. 제가 함께하고요. 에듀윌에서 많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내가 함께할지 어떻게 알지? 9월 11일 토요일 한능검 시험 직후 에듀윌 한국사 유튜브 채널로 꼭 들어오세요. 그럼 선물과 참여 방 짜잔. 자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네, 훨씬 더 평화로워졌어요. 사실 제가 좀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는데 네, 화장실이 좀 먼가 보죠. 네, 좀 멀어요 여러분. 여기 에듀윌 건물에서 꽤 멉니다. 마이크도 다시 찾고 시청자 600명이었는데 와 누가 생일 축하해요? 누구 생일인가 봐요? 네. 문화재 지역이랑 시대 사진으로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목소리가 좀 느려지시겠지? 아, 너무 빨랐나요? 네, 원래 이렇게 스피드하게 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12시 넘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강부터 가도록 하죠. 자, 김원봉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김원봉 자주 나오죠. 자, 의열단, 1919년에 의열단을 조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열 활동을 하는데요. 요거 좀 외우기 쉽게 정리해 줄게요. 자, 먼저 의열단의 강령으로, 행동 강령으로 신채 선생님이 일본은 우리를 쳐들어온 강도와 같다. 강도는 어떻게 해야 돼? 두드러 패야 돼. 이런 식으로 무력 투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선혁명선언 연결해 주시고요. 신채호 선생님은 독사실론, 그리고 조선상고사 약간 좀 고대사 위주로 연구를 많이 했었고 조선초 연구초에서 묘청의 그 서경파들의 그런 그 서경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1000년의 제1대 사건이다. 그때 얘네들이 이겼어야 되는데 김부식을 막 디스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먼저 김익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익상은 조선총독부에다가 이제 폭탄을 던졌는데 폭탄 투처 상조해야 되죠. 조선 김익상 상조. 자, 그 다음에 김상옥은 종로경찰서가 그때 독립운동을 하면 다 종로경찰서로 끌려간 다음에 그 다음 코스가 서대문형무소였거든요. 종로경찰서에서 너무 많은 고문과 모진 고문과 구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옥으로 간다. 종로경찰서로 가면 옥으로 간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박재혁은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는데 비읍비읍 비읍비읍 박부 박부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나석준은 식산흥업
식산응업 그 식산 저기 은행 식산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는데 나동 뭐 이런 정도로 거의 동양척식 주식회사만 나옵니다. 나동 던질 거야. 자, 그리고 김지섭 의사, 김지섭 선생님, 사실 폭탄을 던진 건 의사라고 하진 않지만 어쨌든 김지섭은 일본의 니주바시 궁성에 그런 이중교에다가 던졌는데요. 안타깝게도 일왕이 죽지 못해서 섭섭하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짝짝꿍 해주세요. 자, 이분들은 사실 목숨을 걸고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그런 기록을 보면 다들 멋쟁이였고 어딜 가든지 사진을 많이 남기려고 했대요. 왜냐면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신 거예요. 언제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분들이 어디다가 폭탄을 던진 것 정도 내가 좀 외우자. 아,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것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령 강우규. 아, 우리 강우규 선생님은 사이토 총독한테 던졌다라는 거. 대한 노인단. 노인도 참지 않아. 그래서 노인단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의열단으로 다시 돌아와서 의열단은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하기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드는데 장제스의 지원이 있었죠. 이 장제스가 국민당에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로 적극적으로 국민당이 중국인 몇만도 못하는 걸 뭐 한국인이 했다 요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민혁을 만들고 민족혁명당을 만들고 조선민족 전선 연맹으로 이어지게 되는 부분, 여기 부분 원래 좀 어렵죠 여러분. 자, 핵심만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선민족 전선 연맹으로 조선의용대를 만들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사실 한국 독립당 계열은 빠지게 되고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 최초로 장제스 국민당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관내 우리 군대를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조선의용대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고 합류하지 않은 화복지대는 조선의용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3.1운동 이어서 60만세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과 신간회를 볼 건데요. 자, 60만세운동 때 융이왕제가 죽었을 때 60만세운동을 하면서 이때 뭔가 우리가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기가 돼요. 자, 그러면서 조선민흥회를 만들게 되고 정우회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주의 계열과 그리고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계열, 비타협적, 이게 무엇이냐? 민족주의 계열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타협적, 비타협적. 타협적이라는 건 일제랑 타협을 하겠다. 자치론을 주장했다. 이광수와 같은 약간 친일적인 경향. 이광수 최린, 타협적인 거.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일본과 타협하지 않겠다. 기존에 있었던 그런 민족주의 계열과 손을 잡게 되고 신간회를 만들게 됩니다. 신간회가 27년에 만들어지면서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이제 29년에 일어났는데 광주학생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 최대 민중운동으로 된 건 신간회의 도움이 컸죠. 원래는 막 열차에서 우리나라랑 막 일본이랑 막 그런 패싸움이 일어났다가 너무 또 일본 편만 드니까 그 학생들이 휴교하고 그랬다가 전국으로 퍼지게 된 건 신간회의 지원이 있었다. 진상조사단을 보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진상조사단을 보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평양에서는 조만식이 물산장려 운동을 하죠. 뭐 조선물산장려회를 만들어서 우리 거 쓰자, 우리 메리아스 사용하자, 평양 메리아스 공장 막 이런 거 있었죠. 자, 이상재 선생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으로 인해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 기성회도 만들었지만 일본이 결국은 경선제국대학을 만듦으로써 무마됐죠. 그것이 지금의 서울대죠. 자, 그리고 나머지 여러 쟁의들을 살펴볼 건데요. 신안은 지금도 염전으로 유명하지만 암태도에 소작쟁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산총파업 같은 경우에는 원산에 요것도 신간회랑 관련이 있어요. 원산총파업, 신간회. 신간회. 자, 그리고 요 평양 강주룡의 고공농성은 을밀대와 관련해서 사진자료와 함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을밀대가 되게 높은 것이거든요. 높은 곳에 올라서 농성을 한다. 고공농성이라고 합니다. 1931년에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소년운동은 천도교. 이거는 소파 방정환. 왜냐면 그 천도교 그 손병희의 사위가 방정환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린이날. 어린이라는 잡지도 만들고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도 소파 방정환. 그러면서 소년운동 되는 것이
마시고요. 형평운동은 저울처럼 평등하게 백정들 차별하지 말아라. 지금은 정육점 돈 많이 벌지만 그때는 백정을 되게 천대했거든요. 그래서 백정 차별하지 말아라. 형평운동 진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가실 거고요. 자, 20년대부터 30년대 독립운동 많이 어렵고 또 중요한 부분이죠.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20년대에는 우리가 봉우동정투, 청산이전투, 30년대는 한중연합작전이 메인인데요. 자, 20년대 살펴보시면 20년대는 일단 대한독립군, 우리 홍범도 장군은 최근에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 유해가 봉환됐기 때문이죠. 아, 우리 안중근 의사도 빨리 들어오셔야 될 텐데. 자, 봉오동전투. 자, 봉오동전투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봉오동전투뿐만 아니라 대한독립군과 북로군정서 힘을 합쳐서 청산리전투. 자, 그리고 어랑촌 막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대한독립군은 이거 뭐냐면 1920년대 초에 아주 큰 전투, 봉오동전투, 청산리에서 빛나는 전쟁, 이 빛나는 약간 승리가 두 번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간도참변이 있었어요. 간도 지역을 다 죽이,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막 민간인까지 학살하고 다 불태우는 경신참변, 간도참변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계속 오래된 시련이 있습니다. 자, 서일의 대한독립공단은 어디에 만들어요? 밀산부. 밀산부 한흥동에다가 집결한 뒤 소련 쪽으로 갑니다. 자유시로 가요. 근데 거기서 뭐가 있었어요? 자유시 참변이 있었죠. 강제로 이렇게 무장해제했던 거. 사실 그건 우리 안에 내부 분열도 좀 있었고. 자, 그리고 나서 30년도로 넘어가면 30년대는 한중연합작전이 일어나요. 왜? 30년대, 31년에 만주사변이 있었고 37년에 중일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공의 적은 일본인 거야. 그래서 한중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는 좀 재밌게 외우는 걸 알려줄게요.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 자, 이번에 또 우리 9월에 독립운동가가 지청천이거든요.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쌍성보전투, 대전자령전투, 사도하자전투가 있는데 일단 쌍성보랑 대전자령 두 개는 꼭 외워줍니다. 한국은 지금 선생님이 쌍꺼풀을 되게 좋아하죠? 쌍꺼풀이 대박났어요. 일본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맨날 우리나라에 와서 성형을 해요. 한국은 지금 쌍꺼풀이 대박났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고, 조선혁명군 양세봉은, 조선혁명군은 좀 양세봉이 약간 좀 사회주의 계열의 양세봉의 그런 혁명군이긴 한데, 조양이 지금 중국에서 여흥을 즐기고 있다. 약간 원래 그런 루머 이렇게 막 로맨스 영흥을 즐긴다고 하는 영흥으로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그렇게 세트로 꼭 외워주세요. 이건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라도 외워주셔야 돼요. 한국은 지금 쌍꺼풀 대박, 우리 국민 여동생 조양이 영흥을 즐기고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사실 여기에는 막 중국 호로군, 중국 우용군 이게 연결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하는 거면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 아까 의열단, 조선의용대, 김원봉 다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조선의용대가 한국 광복군에 합류가 되는데, 그런데 합류하지 않은 화북지대에 약간 사회주의 색채가 강했던 그 분들은 조선의용군이 되는 겁니다. 군. 그래서 대에서 군문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한국 광복군이 이제는 조선의용대까지 합류되고 뭐 김원봉도 오고 이제 모두 준비가 되었다. 김구 선생님이 국내 진입작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인도 미얀마에서 우리가 연합군과 함께 싸우고 미국 OSS 부대와 함께 미국 정보국 우리 이 OSS 부대랑 국내 진입작전 준비했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 폭탄 팍 터지는 바람에 실제로 실패로 된 것이죠. 국내 진공작전, 서울 진공작전이랑 비교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승만. 드디어 이제 현대사 됐어요. 저는 현대사를 되게 재밌어 하는데. 자, 이승만이 이제 1960년대부터, 사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생략된 부분은 이 부분 위주로 좀 보시면 키워드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자, 모스크바 3상 외상회의로 신탁 통치를 하게 되죠. 신탁, 방탁, 그리고 미소위원회. 그리고 미소위원회가 다 결렬되고, 1차 미소위원회가 이제 결렬됐을 때, 이때 좀 약간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이승만이라고 할게요.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하죠.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해야 된다. 나는 대통령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해야 된다. 정읍 발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1948년에 결국에는 유엔에서 이제 소련이 북한 쪽에 입국 거부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남한만 총선거를 하게 됩니다. 1948년 제헌국회 수립하게 되죠. 이 제헌국회의 제헌헌법에는 반민법 포함됩니다. 친일파 청산 반민법도 포함되고, 그리고 이때 농지개혁법을 49년에 만들게 되는데요. 농지개혁법 여러 번 출제됐어요.
유상물수, 유상분배. 예를 들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무상물수, 무상분배. 사회주의니까. 하지만 우리는 돈 주고 사서 돈 주고 나눠준다. 그럼 농민들은 돈이 없어. 어떻게? 3년 안에 뭐 갚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상물수, 유상분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키워드. 1950년의 위수령. 이건 뭐냐면 급한 곳에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거. 요거 위수령 되게 오래 가요.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위수령을 만든 게 이제 이승만. 그리고 국보법. 기승전 이승만은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기승전 반공이에요. 나한테 반기를 들면 기승전 빨갱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안법을 강화하면서 경향신문 폐지했고 이제 진보당에서 평양통일론 주장했다가 조봉암 사용시켰죠. 이것이 바로 다 이승만 대통령 58년 체제. 58년 때 일어났던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승만과 관련해서 1960년대 일어났던 3.15 부정선거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228 대구에서 228 선언이 있었는데 이건 무엇이냐? 자, 요거는 대구에서 이제 막 장면 그 막 그런 장면이 이렇게 막 연설하는 그런 거 못 가게 하려고 갑자기 일요일에 애들 학교를 나오게 하네. 그래서 대구에서 228 그런 운동이 22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대구와 관련해서는 아까 나왔던 공산 전투, 대구 국채 보상 운동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결국 3.15 부정선거가 자행이 됐습니다. 막 투표함 바꿔치기 난리도 아니었죠. 자, 그래서 이때 3.15 부정선거에 반발해서 마산 시위가 있었는데 아 김주일 학생이 눈에 수류탄이 박힌 채로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어요. 그래서 1960년 4.19 혁명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이 일어났고 이승만이 하야하게 되면서 허정과도정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우리가 아 독재 싫다 그러면서 의원내각제로 바꾸고 장면내각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꾸 얼음 소리가 나지? 얼음 소리구나. 자, 그리고 사실 이승만 하면은 여기서 두 개의 개헌을 우리가 조금만 보고 갈게요. 1차 개헌이 있었고 2차 개헌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1차 개헌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건 6.25 전쟁 때 발췌 개헌이라고 해가지고 6.25 전쟁 때 사실 뭐 잘못하면 우리가 대통령 탓하잖아요. 자기가 국회의원의 임기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냥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겠다. 국민들은 날 뽑아줄 거다. 그게 발췌 개헌이고 2차 개헌 같은 경우에는 4.4.5입 개헌이라고 해가지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 제한 철폐. 나 계속 해먹을 거야. 늙었지만. 그게 바로 4.4.5입 개헌이다. 넘어갑시다. 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넘어갈게요. 자, 장면 내각까지 기억하셨죠? 장면 내각 때 장면이 내각을 꾸리고 경제개발 5.1년 계획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61년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탱크 몰고 가는 거죠. 자, 4.19 혁명으로 이승만 하야하고 장면 내각인데 5.16 군사정변 일으키는 거예요. 이때 대표적으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이제 우리가 개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새로운 이제 사람이 오면 우리가 이제 내려오겠다 하겠지만 계속하죠. 내려오지 않고. 자, 그러면서 5.16 군사정변 이후로는 60년대에는 어떤 빅사건이 있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한일수교, 한일협정 65년에 있었죠. 하지만 구류외교다! 막 이래가지고. 사실 한일협정은 기승전 돈 주세요잖아요. 차관. 그래서 6.3 시위가 일어나요. 구류외교 반대한다. 그래서 한일수교 때는 3억 차관 이렇게 일어나고 3억은 꺼주는 거, 3억은 그냥 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얘기 꺼내지 않기로 해. 라고 한 구류외교가 일어났지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죠. 포항제철 만들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6년에 브라운 각서를 쓰고 베트남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특수로 우리가 70년대까지 돈을 꽤 벌게 됩니다. 자, 그리고 70년대 빅사건은 뭐가 있었을까요? 70년대에는 광주 대단지 사건, 요거 출제 꽤 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 광주 대단지 만들겠다. 이 광주는 경기도 광주, 지금의 성남 지역인데요. 가봤더니 뭐야, 일자리도 없고 이거 뭐야 해서 반란 일으켰던 거. 재개발과 관련된 사건이고요. 70년, 72년도 하면 기승전 유신입니다. 유신, 10월 유신, 긴급조치 1에서 9, 3명 이상 모여가지고 대통령 욕하면 영장 없이 체포가능, 의원 3분의 1 대통령이 추천한다, 그리고 국회 예산권이 있다, 통일주체회의에서 국회 저기 대통령을 뽑는다. 그럼 뭐 이거는 입법, 행정, 사법을 초월한 유신체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반발하니까 민청행령 사건이 일어나고, 인혁당, 잊지도 않은 인혁당 사건이 일으켜서 고문하고, 이때 이제 막 대공무실 끌고 가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선생님이 막 저기 대통령 욕하면 조용히 사라지고, 그런 식이 반유신운동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출제된 게 3.1 민주구국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동성당에서 일어나는데요. 명동성당 사진 보여주면서 요거 관련해서 나올 수 있어요.
1976년에. 자, 그리고 결국 유신이 막을 내리는 79년 사건, YH 사건이 뭐냐면, YH 무역이라는 거기서 여공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왜 반란을 일으켰느냐? 갑자기 잘라버린 거야. 1년 동안 막 밀린 월급이 있는데도 잘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돈도 못 받았는데, 돈은 밀린 급료 줘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어린 여공 20살 김경숙 씨가 죽고, 그때 아무튼 폭력으로 인해서 죽고, 근데 이게 김영삼이 시킨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게 다 신민당사에서 일으킨 거거든요. 김영삼을 제명시켰네? 그리고 결국 부망쟁, 유신반대운동이 일어나고 결국 12.6 빵 김재규에 의해서 결국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1979년 유신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럼 민주화가 왔을까요? 아니지, 어림도 없지. 우리 전두환이 이제 신구부 빠밤빠밤 또 탱크 몰고 12.12 사태 일어나죠. 아니, 우린 도대체 언제 저기 민주주의 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서울의 봄, 막 1980년대 서울의 봄으로 막 민주화운동 일어나고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사건 5.18 광주 민주화 사건. 5.18 광주 민주화 사건은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이 됐으며, 그리고 계엄군하고 신민군이 싸우게 됐죠.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느냐? 그 유명한 사료 있죠? 그래서 계엄령 없애라! 유신 반대! 유신 타도! 이런 식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고, 이것을 진압하고 국보위를 만듭니다. 자, 국보위에서 만들고 또 삼청교육대 만들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신군부의 탄압이 있었고, 그렇지만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때는 다 풀어주는 식으로 3S 정책 이러면서 프로야구, 축구, 통금 없애고 교복도 없애고 교복 자유라, 해외여행 뭐 이러면서 하면서, 이 전두환 때는 그리고 그래도 그때 당시 그 분들이 살기 좋았어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3저 호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으로 이때는 무슨 회사를 차려도 다 잘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80년대. 자, 88올림픽도 결국에는 유치는 전두환 때 했고 개최는 노태우 때 했죠. 왜냐하면 전두환이 막을 내리게 되는 1987 빅사건이 있었어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바로 1월, 1987년 1월에 일어납니다. 그 국문대학교, 국문학과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폐에 물이 차가지고 턱하니 쓰러졌다. 이렇게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서 결국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로 많은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는데 사회상 호언조치를 발표해요. 이제 전두환이 호헌, 헌법을 보호하겠다. 나는 헌법 바꾸지 않겠다. 대통령 간선제 계속 가겠다. 체육관 선거 하겠다. 직선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이때 이한열 열사가 또 수류탄이 아니지. 최루탄이지. 아까 내가 수류탄이라고 잘못 말한 것 같아. 김지열 학생도 저기 최루탄이에요. 최루탄이 머리에 쳐가지고 결국에는 죽게 되죠. 그래서 호언 타도, 독재 타도 외치면서 이 이한열 열사의 죽음으로 또 6월 항쟁이 완전 또 전국으로 퍼지게 되면서 1987 6월 항쟁으로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하게 되고 이게 바로 9차 헌법입니다. 그래서 6.29 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9차 헌법, 지금의 현행 헌법이 된 것이 고요. 자, 통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1차부터 9차까지 헌법 정리 한번 쫙 한번 그 부분 정리된 거 읽어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통일 관련해서 통일 정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이 되면은요, 72년에는 이 유신의 그런 목표가 통일 때문이다 하면서 통일을 되게 강조하게 돼요. 왜냐면 1968년 이후에는 닉슨 독트린으로 전 세계가 냉전 완화 분위기가 오거든요. 그러면서 72년에 7월 4일 7.4 남북 공동선언을 하게 되면서 이어서 남북 조절위원회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2년 10월에 유신 체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0월 유신. 이게 72년의 빅사건이고,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KBS 이상가족을 찾습니다는 그것이 우리 기록문화유산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막 이런 이상가족 문제가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85년에 최초의 이상가족 상봉이 있습니다. 그게 전두환의 이상가족 상봉. 그리고 나서 이제 노태우 때는 사실 이 통일 정책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노태우 대통령이 뭐 안 한 것 같지만 북방 외교는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 고르바초프, 한소 외교, 그리고 한중 외교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북방 외교 추진을 했고, 1991년에 빅사건이 많은데 남북 유해 동시가에 9월 달에 있었고, 남북 기본합의서 12월 13일에 있었고, 한반도 비핵화 12월 31일, 물론 나중에 북한이 통수를 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북방외교부터 해가지고 91년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통일정책 실시했다라는 거, 김대중 대통령이 통일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직사건이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애초부터 햇볕 정책,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건 햇볕, 따뜻한 햇볕이다. 대북 지원을 많이 하시죠. 정주영의 소떼에 1001마리를 가져가잖아요. 내가 그때 소를 빚졌다. 그래가지고 나 이제 부자가 됐으니 소를 보내겠다. 소떼 보내고 IMF 채무 조기상환 2001년에 조기상환을 하게 됩니다. 금강산 해로관광 실시했죠.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 최초로 실시하게 되고 그래서 노벨평화상 타게 된 거잖아요. 2차는 노무현, 3차는 문재인 대통령. 자, 개성공단을 만들기로 합의하고요. 착공식은 노무현 대통령 때 착공식을 하고 실제로 개성공단 문을 연 건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37. 자, 페이지. 이제는 어떤 부분을 볼 거냐면요. 최근에 좀 기출이 많이 됐던 학제 부분을 정리를 할 거예요. 1950년대에는 미군 정식이었기 때문에 미군 학제를 실시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또 확대됐네. 자, 미군 학제, 미국식의 학제, 633학제. 지금도 똑같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3, 633학제. 자, 이승만 대통령 때는 초등 의무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우리 문맹 퇴치하자 이러면서 이때 6.25 전쟁 때 막 천막 학교를 만들 정도 우리의 학구열. 자, 1948년에 한미 원조 협정을 하고 이제 미국의 원조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 원조는 50년대까지 이어져서 300산업도 이 원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원조 물자와 관련된 300산업은요, 하얀색 세 가지, 흰색 밀가루, 흰색 설탕, 제1제당 CJ 된 거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흰색 면직물. 삼성도 사실 제일 모직으로 시작됐죠. 자, 그 다음에 한미 상호방위조약 1953년 6.25 종전 이후에 일어나게 된 거죠. 이때 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미군이 주둔하게 된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요,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우리가 중학교까지 시험 보고 갔어요. 초등학교 때 막 입시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외 열풍이 오는 거지. 이 가외 열풍도 있었고요. 막 경기 중학교 관련해가지고 막 무즙 파동도 있었어요. 무즙을 만드는 게 뭐, 그 무, 엿을 만드는데 무즙이 들어가냐. 뭐 이런 식 무즙 파동. 아마 이것 때문에 중학교 무시험이 이때 박정희 대통령 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교육 현장, 이거는 68년도 하나 꼭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민족적인 사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고교평준화. 이게 고등학교 시험제도로 가니까 역시나 너무 가외 열풍에 너무 과열되니까 고교평준화는 뭐냐면, 이제 그냥 뺑뺑이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도 호국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거 교련과 관련해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교련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교련 반대 운동. 저 어렸을 때도 교련 수업 선택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우려준칙은 이제 우리가 관혼상제, 장례라든가 결혼문화 간소화해라. 이제 그리고 혼분식장요. 3끼 중에 하루는 수제비 먹어라. 뭐 그 라면 먹어라 이런 식으로 장려한 것이고요. 전두환 때는 대학 졸업 정원제를 실시하긴 했지만 이게 81년보다 87학번까지만 관련되고 실제로 실시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짧게 끝나요. 중학교 의무교육을 최초로 실시한 거 전두환 때고 무상교육은 아니고 의무교육만. 그리고 가외금지, 해외여행 같은 거 막 많이 하면서 막 사람들 막 놀게 했고 통금도 없앴죠. 교복 자율화했죠. 자, 그리고 김영삼은 대학 수능 처음 실시했고요. 고용보험제도 처음 실시하면서 우리 김영삼 관련된 거 금융실명제 기억하시고요. 조선총독부 건물 와르르 이때 무너뜨리게 되죠. 뭐 이렇게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의무 무상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복지와 관련된 걸 많이 실시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이때 처음 실시하고 노사정위원회는 그 김영삼 대통령 때 IMF 터뜨렸잖아요. 이 노사정위원회 때 이제 노조의 그런 화합을 주장하면서 이 IMF 극복하려고 만든 것이죠. 그래서 IMF 극복해서 이제 2001년에 조기상환. 노무현 대통령은 이 호주제 폐지한 거 이것도 은근히 기출이 많이 됩니다. 원래 호주는 남자만 될 수 있었는데 그럼 엄마 아빠 이혼하면 어떻게 아빠 찾아가야 돼 결혼하기 전에 호주라서 이런 게 불편하니까 결국 엄마도 호주를 할 수 있도록 여자도 호주를 할 수 있게 한 게 호주제 폐지. 과거사 정리하면서 제주 4.3 사건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고 사과했고요. 세종시 만든 거 노무현. 그리고 질본 이거 사스 때문에 지금은 요즘 제일 TV에 많이 나온 게 질본 아닙니까? 자, 가족관계등록부 만든 것도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이명박의 빅사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를 부산에서 주최했다는 것까지.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거 채팅창에 정리하고 싶은 거 얘기해 주시고요. 과거사 정리 인정하고 사과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은 채팅창에 올라오는 동안 제가 몇 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근데 요즘 이슈와 관련해서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거 8월 달에 그 독립
그 이달에 국가보훈처 블로그에 가면 이달의 독립운동가 있잖아요. 그래서 8월 달은 헐버트 베데 스코필드입니다. 아까 배웠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이길용, 송진우, 여운현 선생님이 8월 달에 이래가지고 TV에 많이 나왔어. 일장기 말소 사건 아시죠? 1936년에 동아일보에서 우리 송기정 선수 일장기를 말소해서 내보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8월 13일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8월 13일에 그거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행사도 있었고 뭐 TV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그거를 실행했던 사람이 이길용, 송진우, 여운영입니다. 송진우는 그때 당시 동아일보 사장이었고요. 이길용은 동아일보 체육부장이었는데 이 일장기 삭제하자고 아이디어 낸 사람이에요. 종로 경찰서에서 모진 고문과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동아일보가 만약에 나올 확률이 높고 분화로도 운동과 관련이 되겠죠. 동아일보는 분화로도 운동 뭐 이래가지고 뭐 민중 속으로 그래가지고 뭐 신문의 상록수와 관련해서 그런 거 아시죠? 민중 속으로 그런 그 뭐 이렇게 종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그림 사진. 그리고 9월 달에 독립운동가는 지청천 선생님인데 아무래도 9월은 나올 확률이 낮다는 거. 그래서 지청천은 이미 아까 배웠잖아요. 봉오동 전투 다 했, 홍범도 장군은 그 봉오동 전투, 지청천은 아까 한국독립군 한중연합작전에서 나왔었고 홍범도 선생님이 유해가 이번에 송환된 부분과 관련해서 홍범도 선생 그런 부분 봉오동 전투 한 번 더 봐주시고 9월 달에 그 외국인은 에비슨 선생 그리어슨 선생으로 나올 뿐이 아니에요. 하지만 에비슨 선생님이 1892년에 제중원 원장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중원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어떨까 싶고 그리어슨 선생님은 선교사로 이동희 선생님을 좀 도와주셨대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최근 이슈는 아까도 말했지만 윤지충 권상현의 유해가 발견이 된 부분에서 신의 박해 좀 집중해서 봐주시고 봉오동 전투, 뭐 홍범도 선생님의 유해 요 정도. 지난번에는 자산어보 관련해서도 나온 게 있으니까 네 이번에 꼭 10만 붙어야 되는데 뭐 여러분 더 정리하고 싶으신 거 있나요? 나 목이 갔어. 원래 저 이런 목소리 아니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네, 저 자산어보 흑산도 정약전 기본은 난이도 어렵지 않습니다. 문화재를 시대별 그러기엔 너무 많은데 여러분 문화재는 그림으로 보셔야 되는데 문화재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까? 문화재는요, 일단은 삼국시대 부분에서 좀 봐주시고, 백제는 뭐 정림사지 5층 석탑이랑 뭐 이런 거, 미륵사지, 정림사지 있잖아요? 그리고 신라는 이제 통일신라 부분에서 석굴아, 뭐 풀국사, 뭐 이런 거, 석가탑, 다보탑, 가문사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연우는 우리가 한번 했던 부분이라 연우 한번 더 정리해 드릴까요? 자, 연우 아까 페이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짠짠짠짠 연우가 어디 있더라. 네, 연우는 여러분 좀 앞글자 따서 외워주신 게 제일 좋아요. 찾았다. 네, 짜잔. 자, 연우 페이지 보이시죠? 아까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연우 부분 중요하죠. 연우는 항상 왕권 강화하거나 자주성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관계토, 영락을 누려라. 영락, 영원한 즐거움. 아시겠죠? 관계토, 영락, 광락 연결해 주시고 법흥왕 때 건원, 연호를 처음 이제 세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라에서는 최초 연호니까 세울 건. 법건, 흥건, 흥건하다. 그렇게 외워주시고요. 뭐 진흥왕도 흥이라서. 진흥왕은 개국이에요. 진흥왕은 참고로 개국 연호를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발에는 앞글자 따서 무왕은 무력적, 그러니까 무인. 자, 문왕은 문화, 교류하니까 문대. 자, 그 다음에 선왕은 선건. 선왕 때는 전성기, 건흥. 건원과 건흥 헷갈리지 마시고요. 여기 이게 문흥, 대흥, 건흥 이렇게 좀 라인 맞게 흥흥 끝나거든요. 자, 그래서 선왕 때 회동선국 최고 전성기 누렸다. 자, 그 다음에 고려, 태조, 왕건은 천수를 누려라 할 때 그 천수고요. 그 다음에 광종의 연호가 제일 중요해요. 광덕중풍, 광광, 광풍.
저 선풍기를 광풍으로 좀 틀어주겠니? 자, 그 다음에 을미 때는 양력을 세웠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을미 개혁 태양력이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지배할 건데 우리는 음력 쓰고 걔는 양력 쓰니까 불편하잖아. 양력으로 통일해 이러면서 양력. 자, 그 다음에 대한제국 때는 사실 이때는 우리가 이제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일본이 너희들은 중국 연호 쓰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호 쓰는 거에 터치 안 했거든요. 그래서 고종은 빛날 광자의 무령 무자예요. 예, 그래서 광무개혁. 광무개혁의 광무가 연호라는 거. 그리고 순종도 융의왕제, 융의왕제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융의가 연호입니다. 그래서 연호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오늘 정리한 거 다시 한번 기본을 보시고요. 여러분 일단 문제 푸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다 아시겠지만 긴장하지 마시고 속어법에 의거해서 정말 아닌 거 체크하면서 꼼꼼하게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풀고 나면 아, 나 이거 알았는데 실수해서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멘탈이에요. 초반에 내가 한 두세 개를 틀린 것 같다? 그러면 사람이 포기하게 되는 아, 합격 못할 것 같아. 대충 풀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50번까지 집중해서 진심으로 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원래 문제의 결국에는 답이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시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아, 예, 그리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이거 갖고 계시면 마지막으로 쫙쫙 정리, 총정리하시고 혹은 이거 아니면 약점 엔드노트 활용하라고 하셨죠? 약점 엔드노트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거랑 약점 엔드노트를 보면 아, 아까 이거 중요하다고 했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형광펜 보면서 마지막에 꼼꼼히 정리하시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 저랑 9월 11일을 볼 겁니다. 9월 11일 11시 40분 우리 서경석 씨랑 저와 함께 아 저희가 너무 팬인데 드디어 만나게 됐네요. 55회 한능감 가다방 공개. 근데 여러분 사전 문자 알림 신청하시면요 100% 선물. 여러분 아까 문화재 공부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PDF 드릴 거예요. 그리고 취업인강 이거 할인하는 거 제 강의도 여러분 할인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공무원 한국사. 근데 이런 식 아닌가요? 공무원 한국사 할인 아닌가요? 그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모르겠다. 근데 그거 어쨌든 100% 선물 드리니까 그거 사전 알림 신청하시고요. 요거 신청하신 분의 한해서 실제 생방에서 저 서경석 씨랑 저랑 뽑아가지고 태블릿 PC를 드릴 거예요. S전자 거. 그래서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요 위에 이제 끝날 거잖아요. 채팅창에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문제를 다섯 문제를 푸시는데 오늘 배운 내용이 나올 거예요. 문제 푸시고 문제 푸셔서 세 문제 이상 다섯 문제에서 세 문제 이상 맞추셔야 치킨 피자 추천. 아, 나 먹고 싶다. 나 지금 치킨 피자. 아, 배고파. 말 너무 많이 했어. 자, 아무튼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요. 자, 저랑은 여러분들 9월 11일에 또 만날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합격을 정말 저희가 기원하면서 9월 11일 아침부터 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제가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여러분들 합격의 길을 쏴드릴게요. 빡! 꼭 합격하시고요. 오늘 배운 거 위주로 정리하시고 마지막까지 꼼꼼히 푸시면 꼭 합격할 수 있으실 겁니다. 떨어진다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붙을 것인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내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성공할지만 생각한다고 합니다. 무한 긍정의 힘으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내일 시간이 남았잖아요. 열공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기 싫은 걸 해야 나중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자, 그럼 저랑은 여러분들 9월 11일 토요일 11시 40분 사전 문자 알림 신청이 아마 11시 미리 방송 켜질 거예요. 사전 문자 알림 신청 꼭 하시고요. 저랑은 55회 한능건 가다방 공개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세요. 안녕. 야, 아니 이걸 진짜 주는 거야? 네, 주는 거. 아니 정말 알림 신청만 하면 돼? 네. 그러면 나도 해도 돼? 어, 안돼. 안녕하세요. 인간 에듀윌 홍보대사 서경석입니다. 어느덧 9월 제55회 한능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에듀윌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시험 전후 필수로 봐야 하는 꿀팁 영상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험 2일 전 유튜브에서 에듀윌 한국사를 검색해 주십시오.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만 최종 점검해주는 D-2 최종 점검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딱 2시간 동안 시험에 꼭 나오는 키워드를 주제로 심지어 생방송으로 콕콕 집어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생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2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 중에 세상에 실제 시험에 그렇게 많이 적중됐대요. 시험 직전 최종 점검을 하고 싶다? 어우 벼락치기에서 불안하다 하시는 수험생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9월 9일 목요일 밤 9시 에듀윌 한국사 채널입니다. 하나 1, 2, 3 하고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가다반 올리세요. 한은검 시험 직후 내 시험지를 바로 채점하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에듀윌 한국사를 검색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확도 100%를 자랑하는 가다반 공개 생방송. 어려운 문제들을 바로 해설해줍니다. 9월 11일 토요일 제55회 한은검 생방송도 진행합니다. 제가 함께하고요. 에듀윌에서 많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내가 함께할지 어떻게 알지? 9월 11일 토요일 한은검 시험 직후 에듀윌 한국사 유튜브 채널로 꼭 들어오세요. 그럼 선물과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알려드립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수험생 여러분 모두 준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55회 한능검 당일 가다반 해설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잊지 말고 지금 바로 에듀윌 한국사 채널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생방송에서 만나요. 에듀윌. 야. 아니 이걸 진짜 주는 거야? 네, 그래요. 아니 정말 알림 신청만 하면 돼? 네. 네. 그러면 나도 해도 돼? 아니요. 안녕하세요. 인간 에듀윌 홍보대사 서경석입니다. 어느덧 9월 제55회 한능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에듀윌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시험 전후 필수로 봐야 하는 꿀팁 영상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험 2일 전 유튜브에서 에듀윌 한국사를 검색해 주십시오.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만 최종 점검해주는 D-2 최종 점검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딱 2시간 동안 시험에 꼭 나오는 키워드를 주제로 심지어 생방송으로 콕콕 집어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생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2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 중에 세상에 실제 시험에 그렇게 많이 적중됐대요. 시험 직전 최종 점검을 하고 싶다? 어우 벼락치기에서 불안하다 하시는 수험생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9월 9일 목요일 밤 9시 에듀윌 한국사 채널입니다. 하나 1, 2, 3 하고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가다반 올리세요. 한은검 시험 직후 내 시험지를 바로 채점하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에듀윌 한국사를 검색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확도 100%를 자랑하는 가다반 공개 생방송. 어려운 문제들을 바로 해설해줍니다. 9월 11일 토요일 제55회 한은검 생방송도 진행합니다. 제가 함께하고요. 에듀윌에서 많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내가 함께할지 어떻게 알지? 9월 11일 토요일 한능검 시험 직후 에듀윌 한국사 유튜브 채널로 꼭 들어오세요. 그럼 선물과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알려드립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수험생 여러분 모두 준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55회 한능검 당일 가다반 해설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잊지 말고 지금 바로 에듀윌 한국사 채널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생방송에서 만나요. 에듀윌. 야. 아니 이걸 진짜 주는 거야? 네, 그래요. 아니 정말 알림 신청만 하면 돼? 네. 네. 그러면 나도 해도 돼? 아니요. 안녕하세요. 인간 에듀윌 홍보대사 서경석입니다. 어느덧 9월 제55회 한능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에듀윌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시험 전후 필수로 봐야 하는 꿀팁 영상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험 2일 전 유튜브에서 에드윈의 한국사를 검색해 주십시오.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만 최종 점검해주는 D-2 최종 점검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딱 2시간 동안 시험에 꼭 나오는 키워드를 주제로 심지어 생방송으로 콕콕 집어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생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2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 중에 세상에 실제 시험에 그렇게 많이 적중됐대요. 시험 직전 최종 점검을 하고 싶다? 어우 벼락치기에서 불안하다 하시는 수험생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9월 9일 목요일 밤 9시 에드윌 한국사 채널입니다. 다운 1, 2, 3 하고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가다반 올려주세요! 한능검 시험 직후 내 시험지를 바로 채점하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에드윌 한국사를 검색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확도 100%를 자랑하는 가다반 공개 생방송. 어려운 문제들을 바로 해설해줍니다. 9월 11일 토요일 제55회 한능검 생방송도 진행합니다. 제가 함께하고요. 에드윌에서 많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내가 함께할지 어떻게 알지? 9월 11일 토요일 한능검 시험 직후 에듀윌 한국사 유튜브 채널로 꼭 들어오세요. 그럼 선물과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알려드립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수험생 여러분 모두 준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55회 한능검 당일 가다반 해설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잊지 말고 지금 바로 에듀윌 한국사 채널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생방송에서 만나요. 에듀윌. 야. 아니 이걸 진짜 주는 거야? 네, 드려요. 아니 정말 알림 신청만 하면 돼? 네. 네. 그러면 나도 해도 돼? 아니요. 안녕하세요. 인간 에듀윌 홍보대사 서경석입니다. 어느덧 9월 제55회 한능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에듀윌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시험 전후 필수로 봐야 하는 꿀팁 영상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험 2일 전 유튜브에서 에드윌 한국사를 검색해 주십시오.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만 최종 점검해주는 D-2 최종 점검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딱 2시간 동안 시험에 꼭 나오는 키워드를 주제로 심지어 생방송으로 콕콕 집어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생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2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 중에 세상에 실제 시험에 그렇게 많이 적중됐대요. 시험 직전 최종 점검을 하고 싶다? 어우 벼락치기에서 불안하다 하시는 수험생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9월 9일 목요일 밤 9시 에듀윌 한국사 채널입니다. 다운 1, 2, 3 하고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가다반 올려주세요! 한능검 시험 직후 내 시험지를 바로 채점하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에듀윌 한국사를 검색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확도 100%를 자랑하는 가다반 공개 생방송. 어려운 문제들을 바로 해설해줍니다. 9월 11일 토요일 제55회 한능검 생방송도 진행합니다. 제가 함께하고요. 에듀윌에서 많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내가 함께할지 어떻게 알지? 9월 11일 토요일 한능검 시험 직후 에듀윌 한국사 유튜브 채널로 꼭 들어오세요. 그럼 선물과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알려드립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수험생 여러분 모두 준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55회 한능검 당일 가다반 해설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잊지 말고 지금 바로 에듀윌 한국사 채널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생방송에서 만나요. 에듀윌. 야. 아니 이걸 진짜 주는 거야? 네, 드려요. 아니 정말 알림 신청만 하면 돼? 네. 네. 그러면 나도 해도 돼? 아니요. 안녕하세요. 인간 에듀윌
홍보대사 서경석입니다. 어느덧 9월 제55회 한능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에듀윌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시험 전후 필수로 봐야 하는 꿀팁 영상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험 2일 전 유튜브에서 에듀윌 한국사를 검색해 주십시오.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만 최종 점검해주는 D-생이 최종 점검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딱 2시간 동안 시험에 꼭 나오는 키워드를 주제로 심지어 생방송으로 콕콕 집어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생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2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 중에 세상에 실제 시험에 그렇게 많이 적중됐대요. 시험 직전 최종 점검을 하고 싶다? 어우 벼락치기에서 불안하다 하시는 수험생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9월 9일 목요일 밤 9시 에듀윌 한국사 채널입니다. 다운 1, 2, 3 하고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다다반 올려주세요. 한능검 시험 직후 내 시험지를 바로 채점하고